테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테스 형님. 아, 기준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이름표 저한테 주면 저한테 받으면 돼요. 예. 쿤 해글빛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허 잠수사관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꼭 미쭈미쭈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가지고 오겠지. 와 근데 나 이번 달 뭐지? 아 근데 나는 이번 콘텐츠가 왜 레전드라고 생각하냐면은 스토리 나왔다. 스토리 나왔다. 48시간 노방종 내 뭐냐 이따가 회식 끝나고 바로 시작하자거든요 형님들. 속죄 방송합시다. 속죄 내일, 방송. 내일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낮에는 취소를 못할 것 같고 저녁에 송구라 느그냥 역적돈반 바로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리를 틀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빠들. 아. 브라즈. 브라즈가 아니고 역적지로 역적지 역적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에 바로 보라 해야지 근데. 아, 스토리 좋다. 근데 그러니까. 방송 다 살린 거야 오빠랑.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좀 더 막 다른 것도 해보고 막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진짜 너무 재밌는 콘텐츠였어요. 맞아, 진짜. 맞아. 그리고 나는 그 브라즈. 긴장감이 너무 좋았어. 조용히 들으면서 맞아. 뭐라고 이거 진실 나올까 거짓 나올까 막 기대하면서 듣는 게. 맞아. 맞아. 브라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브라즈 스토리 나왔네. 뭐 좋으시겠어요? 스토리 나와가지고. 좋아요. 좋으시겠어요. 진짜 네. 좋으시죠? 그러니까. 네. 아, 방송용으로 써먹을 스토리가 나왔으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엘레스어머님 축하해요. 네. 축하드려요. 아, 너무 부럽다. 진짜. 나도 하고 싶었는데 참. 어, 진짜 너무 부럽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네. 진짜 속마음 얘기해도 돼요? 뭐야?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게 내가 생각하면서 이거 의사 입고 가면 되게 재밌겠다. 아 근데 내 저리일까 이런 거보다 아 모르겠다 입고 가자 재밌겠다 이런 거 봤거든요. 진짜 아까 결과 나왔을 때 진짜 옷이 복선이었다. 그러니까 옷이 복선이었다. 알고 온 거야. 미래를 본 거야 아주. 진짜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면서 여긴 어디지. 와 죄인 그 잡채. 머리카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죄인 그 잡채. 진짜 완벽합니다. ODD. 아니 그리고 완벽한 ODD. 아니 그리고 아까 슬쩍 이제 화장실 갔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초캠이랑 마주쳤어요. 초캠이 나지막하게 잘 가라. 멀리 안 나갈게. 아,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개무섭네. 멀리도 안 나갈게.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잘 가라. 아 진짜. 아 나는 겜순 언니가 수녀복 입었는데 거짓 나오는 거 그 그림 나와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재밌었어. 인디예요. 재밌는 거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생방으로 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맞아. 매니저 한 명도 도와야겠다. 혹시 매니저 도와주실 분 계신가요? 한 명밖에 없어. 두 명 정도 더 해. 매니저 자원 받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무나 해. 그래. 혹시 조연. 좀 자주. 아 하울님 계시다. 요즘 조윤 누나가 방송을 진짜... 참여하고 어? 빠라빠빰! 뭐야? 살사에게? 빠라빠빰! 신호가 언니 쓰고 오빠! 여러분들 그 촉촉이랑도 얘기했는데 제가 일요일부터 또 쉬는 날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보령도 가야 되고 저 콘텐츠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아서 내일은 돈 버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돼가지고 예, 예. 내일은 저 그냥 하루 오랜만에 휴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예. 내일 쉬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와, 예. 진짜 안 쉬셨잖아요. 예, 너무 안 쉬었어가지고 혹시 다 해서 1월부터 계속 가니까 여러분들 아니면은 예, 그렇게 하고 예. 그 대신 또 나도 쉬어야 애들도 방송도 많이 퍼지지. 대신 저녁에 브라즈 이거 스토리 이어가지고 바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어딨어 그게 사실인데. 진짜 고마워요. 스토리가 어딨어요. 정말 그냥 이걸로 끝이지 뭐. 저 악마 같은 형 가자. 자신을 그 의자에 못 앉혀서 아니에요. 야 이거 누구 거야? 제 거예요. 아니 너 건지 아는데 이거 카메라. 네 제 거예요.
핸드폰도? 너 야방폰 없다며. 제가 어제 채연 언니 집에 놓고 갔는데. 아. 왜 갑자기 분가 노출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너무 더워. 오나야. 와, 천사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죠. 아. 좋죠. 아. 야, 니네 안 걸어와도 돼. 아니야, 나 날 걸어가려고. 좀 이따 봐. 좋죠. 아,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확실히 내가 느낀 게 있어. 확실히 점점 센 질문이 아니고 센 질문이 앞에 나와버리면 두 번째는 더 센 거를 사람들은 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초반에 내가 나름대로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좀 몰았잖아. 그래서 아, 차라리 초반에는 조금 약한 거 하다가 점진적 과부하를 가는 게 어땠을까? 맞지? 뭔지 알지? 어. 근데 그거는 뭐 결과론적인 거고 재밌었어. 재밌었고 생방이라 어쩔 수 없이 그 결과 나올 때, 아니 근데 오디오 어쩔 수 없이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오히려 시청자 오르던데? 사람들 긴장해가지고. 맞지? 아니 그 순적인 거 보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말이 없으니까는 뭐가 나올까 이러는데. 그리고 그거 추가한 거 좋았어. 그 뇌파 그래프 추가된 게 인정. 좋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아 요동친다 막 이러고 막 더 몰입하시더라고. 그치. 야 너 세폭 좋다 근데. 진짜 미쳤어. 이번 달에 상금만 진짜 2만 개. 아 맞아? 네. 그때 이제 수동 오빠랑 5,000개 반개분 해줬을 때 그때 받았었지. 아 소개팅도 억지로 해주는 애 방송 켜주니까 짜증나네. 아 대표님 다 방송을 어? 아 그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소개팅 해달라고 했었네. 아니에요. 아 열받네. 오해입니다. 그래 제가 얼마나 대표님 생각을 많이 하는지 아시잖아요. 모르는데요? 알아주셔야 돼요. 왜 알아야 돼요? 알면 진짜 나 생각 많이 해? 진짜? 아, 저 대표님 그 여행 다녀오셨을 때도 뜬금없이 막 쿠폰으로 그랬잖아요. 근데요? 생각나서 그랬다. 생각할 수 있잖아. 아휴. 저 대표님, 저는 응원합니다. 뭘 응원해? 오늘 메인 컨텐츠가 아직 기대돼요. 그것만 지금 소고기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게 기대돼요. 개 웃기네. 아유 더 메인 나. 저 진짜 원래도 지갑비 4만 원 보냈어? 아 보내겠어. 허하티객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까방권 자동 적용인가요? 너 까방권 있었어? 네 있어. 그러면 적용. 그러면 4만 안 내도 돼. 아 저는 일부러 걸어가는 건데 요즘에 하루 앞 하루 만보 채우고 있어가지고. 만보씩 걸으세요? 만보 15,000보. 그리고 엊그저께 유댕이가 저 챙겨줬던 샐러드 있잖아요. 그거 챙겨갑니다. 고깃집에. 샐러드 유댕이도 챙겨줬어요? 아 유댕 그때 무슨 그거 광고 대전할 때. 맞죠? 시울이라고요? 아니 샐러드. 그거 명환이에요? 미안하다. 명환이구나. 나 샐러드는 명환이야? 역시. 명환이 울겠다, 집에서. 아니, 걔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카톡 없었어. 아, 진짜요? 나 내가 봤을 때 진짜 멘탈 나간 것 같아. 아, 고민이 많긴 하던데. 샐러드는 명환.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니, 근데 나 원래 이렇게 선글라스 쓰면 시청자들이 되게 싫어하거든? 네. 벗어라, 파리 새끼 이러는데 오늘은. 아니 3시간 내내 끼고 하는데도 누구도 벗으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 아 대표님은 일단 다이어트 하시고라서 이뻐? 엄청 멋있는 그 분위기가 생겼어요. 아니 심지어 멋있... 이거 테무에서 3,000원 주고 산 거야. 진짜요? 진짜 뭔지 알아. 괜찮아? 그쵸 오늘 막 셔츠도 입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들 코디해 준 거잖아. 나 아침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이뻐요? 이뻐요? 하고 나왔는데 오늘 이거 입으라고. 다 이제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 골라주시는 거예요? 나 매일매일이야. 아니 전 썸네일 볼 때마다 항상 그 맨몸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야 잘 봐둬라. 이제 다음 달에 10kg 더 빠진다. 와 지금이 돼지다. 지금이요? 지금도 엄청 많이 한 20kg 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12kg 뺐고 12kg도
와, 앞으로 10kg 더 뺄 거야.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니 날 있잖아 체력 진짜로. 왜냐면 카세이 막 예린이 이런 애들하고 합방하잖아 지안이. 3시간 지나면 기 빨리고 못. 근데 나 이번에 송도 때 느꼈어. 여러분들 인정? 나 송도 때 기 하나도 안 빨렸어. 오히려 애들하고 뭐 더 내가 먼저 카메라 들고 다니고 내가 오히려 더 그랬어. 저도 운동을 좀 더 해야겠어요. 나 요즘에 운동 안 하면 잠 못 자. 좀 약간 중독됐어 요즘에. 운동도 다 중독돼요. 운동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게 너무 좋고. 약간 뿌듯하고 샤워할 때 엄청 잠이 자라. 세라토닌 분비가 잘 돼가지고. 나 빨라. 그리고 이렇게 빠른 걸음이 지방 태우는데 최고거든. 그래요? 그럼. 이게 힘들어? 그 양재천 때 보셨잖아요. 체력 안 좋아. 아, 양재, 너 체력 안 좋아? 빠지겠다, 좋다. 딱 숨이 헐떡댈 정도로 대화는 가능한데 뭔지 알지? 네, 지금 제가 딱 그 상태예요. 그게 제일 좋아. 그게 제일 지방 잘 타요. 좋다. 아이고 좋다. 단백질 섭취하러 갑니다. 아 좋습니다. 가서 오기. 진짜 운동 많이 하셨다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콘텐츠도 재밌을 거야 형들. 아 요즘 안 재밌는 게 어떤? 진짜. 아 근데 지각이 진짜 뒤끝 장렬하게 되네. 일주일에 세 번 부른다고 나 뒷담화한 거 진심인가? 세 번 했었나? 한 적이 있나? 저는 그냥 오라 그러면 단체 아빠 이거 스케줄러에 적어가지고 몇 번 하는지도 몰라. 와 땀 개나네. 근데 채팅창 존나 무서운 거 봤어? 뭐요? 그럼 나가 이년아 존나. 어 이거 아까 장난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분위기 일부러 풀어주려고 그런 거잖아. 왜냐면 시청자도 요즘에 예민하잖아 우리 팬들 특히. 아 맞아 맞아. 순간 채팅창 장난 아니었어. 아빠들 조금만 진정. 방방봐. 들어가면 에어컨 바람 짱 시원하겠지? 애들 벌써 왔네. 아이고 좀 일찍 왔습니다 사장님. 아유 시원하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했다. 누나 내 옆에 와. 어디 방송? 옆에는 이원이 여기로 좀. 아 여기 그럼 이원이 옆에 앉을게요. 좋아. 오나 이거 너무 빡세. 테이블당 미리 시켜놨어요. 잘했어. 땀나. 운이 진짜 좋아잉? 이거. 무슨 일이야? 나 물 좀 주라. 새로다, 새로. 아니, 근데 시간 진짜 빠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만간 또 2주년이야. 맞아요. 야, 서차. 근데 가끔 착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체간의 1주년이 아니라 서초의간 1주년이거든요. 그렇지. 네. 여기 3 스타가 두 명이나 있네. 진짜네. 와 목걸이 두 명 차인데. 우리 같은 거다. 같은 거야. 다른 게 아니야. 같은 거야. 나는 그 뭐가 다른 거야 했는데 같은 거예요. 뭔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제 신팅. 맞아. 빠딱빠딱하긴 해. 맞아. 셀프킹 같아. 땀 나서 앞머리가 다이렇게 됐어. 아니 밖에 엄청 습해. 습해가지고 땀이 나. 습해 이게? 네. 아, 근데 태국은 안 갔나? 태국은 숨이 안 쉬어. 40도죠 거기. 45도 넘어. 정도는 되게 시원한 조그만 날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바람이 이렇게 해. 그러니까 에어컨은 잘 못 살아. 아우 근데 날씨 너무 좋다. 대표님 뒷모습 보면서 애들이 연예인 같다 그랬어요. 그래. 연예인 같다 그랬어요.
있어요. 나 그니까 연예인 맞는데. 지디 시절에 나오고 계셔. 수원이 아직 안 왔습니다. 대지디. 시켜드릴게요. 잠깐만. 아, 맞다. 샐러드. 샐러드. 같이 먹고 있어요. 오늘도 거꾸로 식사법 들어갑니다. 샐러드 먼저. 아, 배를 그거 먼저 채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야, 나 싫어하는 사람. 민아. 어, 부답도 안 이제 무시하는데. 어, 부답도 안 하네. 아, 일부러 안 봤네. 가자. 나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너무 단호한데? 아니 근데 대답이 빠른 게 너무 신발났다니까. 네.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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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생각도 안 하고 아니요. 아니 화남도 화난 거 아니었어요? 독립투사인 줄 알았대. 아니요. 혼선을 두고 싶지 않아서 이호 언니가 있어요. 어디 있어? 이호 언니 아들 아직 안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너 왜 개미 된 거야? 아니 어느 날 봤는데 어? 유튜브 보는데 지네민다는데 보니까 그게 요즘에 알아? 벌레 누구지? 벌레 유튜브? 그니까 개미 유튜브. 아 여러분들 누구죠? 개충이? 단호박개미? 유튜버인데 벌레 얘기하는 유튜버 있어. 개충이? 파브르. 파브르? 아, 파브르 말고 있는데 어쨌든 파브르? 아 알았어. 아이 그래서 아니오라 했네. 앉아 앉아. 근데 레민이랑 같이 앉으면 좋은데. 고기 다 구워. 근데 지안이도 잘 구워. 지안이 잘 구워. 지안이 잘 구워. 고기가 구워. 야 이지가. 이지가 놀러 와. 빨리 해명해. 뭘요? 너 아까 일주일에 세 번 봐라. 좀 빡셌어. 아 대표님 그런 것도 못 받아주세요? 아니 이 새끼 진짜 왜 눈치가 없네. 내가 반게 아니고 인마 시청자들이 그래. 그런 거 되게 예민하다니까. 아 장난도 해도. 그럼. 아 그러지 마 진짜. 형제 좋았다. 그래. 진짜 그러지 마라 너. 진짜 도망온 나 진짜로. 왜 넌 신입이니까 그런 거 하면 오해 산다니까. 장난입니다 여러분. 방방과 해주시고요. 오늘도 열심히 집 안 가요. 저는 서초에 가서 자요. 어? 왜? 나 24시간 방송 아, 여기서 해가지고 해. 그리고 내일 이제 서초회관 청소하고 어. 그러고 누이랑 같이 하기로 했어. 그래 네가 그런 애가 아닌지 아니까 내가 일부러 해명까지 시켜주는 거야. 그럼요. 왜냐면 그 위험하다니까. 그치? 이 스위치 것들이 이런 걸 잘 몰라 아직은. 아직 너무 좀 모르긴 한데. 아직 너무 순수해. 어 이제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있고 맞아. 배울제는 농담이 따로 있다니까.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알려준 거야. 네. 어, 내가 너 묻으려고 그랬으면 안 알려줘. 이건 이제 프레임 데이터 꺼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진짜 꺼낼 수도 없다니까. 아 진짜요? 어 빡센 거라니까. 너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언앱이야. 그러니까 아~ 그게 그러면 왜 있어 맞아. 나가 크루 나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 그게 제일 위험해. 차라리 나한테 욕을 해 그게 나. 아 진짜로. 진짜 욕해. 어,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그래 아, 이렇게 알려주는 수장님 없다. 그렇고 네. 여기 차라리 졸음을 하라는 거야. 그래. 그게 진짜 위험하다니까. 근데 너는 모를 수 있어. 트위치에서 넘어온지 얼마 안 돼서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좀 어, 알아주시고. 또 이번에 크루 열심히 하려고 이사까지 했대잖아. 서초로. 대표님 저는 근데 요새 눈치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민양이 왜? 저 요즘 눈치 많이 든 것 같지 않아요? 잠깐 민양아 나 대표님이 고양이 만들지 말라 했거든. 아 너도 트위치 것이지? 네 저 트위치 것이에요. 아니에요. 저 요즘 눈치 많이 들었다고 언니들이랑.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눈치가 없어.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야 민영이 요즘에 눈치 좀 늘었다 할 텐데. 아, 왠지 알아요? 아니 기다리고 있는데 중전 아니. 내가 블런티비에 저희한테 칭찬을 엄청 받았어. 아. 그래가지고 어깨 올라갔다 너 어깨 내려라. 아유. 블런티비인 걸로. 너 저 눈치 없냐나. 이유 언니. 아 됐어. 억지로 하지 마. 억지로. 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억지로 하지 마. 시청자들도 보면 좀, 어? 여러분들 이게 참. 너무들 급해? 보면. 어, 팡이가 거기 앉았네? 아니, 무슨 먹으라고, 먹으라고. 하하하, 팡이가 거기 앉았네? 그래도 샐러드도 이 언니가 챙겨다 준대. 맞아.
맛있는 음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세트로 팔아요? 아니, 아, 이거 명환이가 챙겨준 거라. 이거 오래됐는데? 오래됐다고? 3일 됐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니, 3일 됐잖아요. 그때 명환이가 왜 슬로우는 안 돼요? 7월 17일까지 되네. 아, 너무 됐다. 근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냉장고에 넣어놨잖아. 그냥 바꾸는 사람이 사장님 저 아니 그냥 사장님 저 다이어트 때문에 외부 음식 죄송합니다. 살 진짜 많이 맞아. 아 다 하나씩 괜찮아요? 하나씩 아니 하나 더 좀 쉰 것 같다. 안 먹어요. 맞죠?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 날씨에는 냉장고에 넣어놔도 안 돼요. 배민식도 드세요. 왜냐면 저도 장이진 안 들어가지고. 근데 날씨랑 뭔 상관이야. 냉장고에 있으면 아니, 좋다잖아. 냉장고를 열었다가 가벼운도 때문에. 평탕 아니죠? 근데 육회는 드셔도 되는데. 육회는 먹어도 돼요. 육회도 돼요. 육회 안 먹어. 아니 이거 하는 거 어떤데요? 야채. 아, 나 야채 꿀 먹어. 다리 키웠어. 암살이야. 아, 고기 먹을 건데. 사장님, 상추나 쌈 좀 줄 수 있을까요? 맛있게 해볼게.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오늘 질문하고 싶었던 멤버들이 못했던 거. 솔직히 말하면 있었는데. 나락이야. 아, 나락. 누구요? 뭐? 아! 먹고 하면 안 됐고, 네. 예린이 것도 진심으로 하면 안 됐고. 아, 우리가 그때 뽑아라 넣어달라고 그랬어. 뭐, 신입들은 뭐 할 거 없고. 아, 근데 김순지 있었으면 진짜 재밌어. 그니까, 김순지. 그리고 솔직히 오늘 서유리도 왔으면 좋겠어. 맞아, 아쉬워요. 아쉽다. 만약에 김순지 왔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 막상 모르겠네. 아, 근데 언니 오늘 아, 나는 올, 사실 남자를 존나 좋아하고 존나 논란하고 사생활도 막 이런데 영어로 연기하고 있는 거다. 컨셉 잡고. 뭔가 솔직히 예술할 것 같아. 근데 얘는 그런 걸 호소해요. 맞아. 난 밤마다 남자 생각한다고. 사장님 저 상추만 먼저 줄 수 있어요. 네, 네. 오, 겁나 뜨거워. 야, 고기 미쳤다. 이거 육회 좀 드세요. 나 고기 봐. 아직 없어. 상추 있겠니? 샐러드다, 대표님 샐러드. 아, 진짜로요? 이거 샐러드인데요? 이거 소스 좀 넣어도 돼요. 오리엔탈도 안 드시는구나. 근데 오리엔탈은 괜찮아. 아니면 이거 배라도 되고. 안 먹어. 아니 과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먹어도 밀어 넣잖아. 입맛이 떨어져요? 아니 식이섬유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백질 먹으면 거의 그거네. 와 되게 똑똑하게 그러신다.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먹어도 여러분들 칼로리로 많이 안 가죠. 언니 이게 안상이야? 이 언니 이 언니 자리 비운 사람 자리 바꿔줄까? 이미 요도사 떠면서 갔다니까. 아니야 자연스럽게 하신다잖아.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니야. 밥 좀 먹자. 밥 좀 아직이야. 잘할 것 같아요. 여기 너도 조롱제 포함돼야 되는데. 민조로. 아 나는 양반인데. 말씀하시고 고기 요거를 여기다 얹고 얹을게요. 언니 저도 좀 구워드려. 이렇게 먹어. 단백질 많아. 하루에 몇 끼 드세요 근데? 두 끼. 근데 끼니는 챙겨 먹어야 되지 않아요? 요즘에 세 끼. 그렇죠. 왜냐면 운동할 때 정신이 나서 맞아. 먹으려고? 오늘 오늘 언제 마? 오늘에?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미안하다.
다 먹었다. 냉면 먹으면 여기 식초를 우리 안 시켰어? 냉면 냉면 드세요. 내가 지금 이지랄 뜨면서 냉면 먹겠냐? 냉면이 얼마나 살찌는데. 와 냉면 살찌고 대표님 벌써 다 드셨고. 네? 벌써 다 드셨어요? 여기 밀레 하나 먹는다는데. 내가 코끼리가 아니잖아. 된장 생각이 진짜 맛있어요. 대표님 이거 엄청 좋아하시는데 된장 생각. 이걸 참아? 바꿔달래? 네. 지금 살 빼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보고 싶으시면 1000개 넘겨드리거든요. 맞아요. 원샷 보고 싶은 사람 호명해주세요. 카메라 넘겨드립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맞습니다. 맞죠, 맞죠. 안상살 아직 안 끊어졌어요. 콩이는 좀 아 근데 너무 레어요. 이게 3살 근데 너무 많이 올리면 그거 찔려질까봐. 맞아. 다유 다홍탕 이쁘다고 해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세요? 죄송한데 나 얼굴이 안 나와 보이는데 이쁘다고? 한 번도 안 쉬어봐요, 7월까지. 그래서? 내일 쉬어라. 아니요, 못 가겠어요. 아, 100만 클럽 가라. 아니, 근데 이제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던데 그런 거 관련된 거는 오는 게 안 하세요? 안 해요. 점점 올림픽은 노잼이다. 괜찮아. 그 다음 주에 동반 오빠랑 세희랑 저랑 진양이랑 그거 하고 뭐 올림픽 응원 클라이밍? 아, 진짜? 아프리카에서 하겠지. 아, 공박. 먹어도 되지 않나? 네, 네, 주세요. 공박, 공박. 다유야, 먹어. 가댕이로 좀 드시겠어요? 내가 끌게요. 아니야, 나. 아, 네. 괜찮으시게 안 해주세요. 여기요, 여기. 테이블 당일당 할 수 있듯이, 여쪽은 한 개 더 달라요. 테이블당 된장찌개 하나씩이요. 네. 아니 된장찌개 말고 된장 술밥 술 나왔어 이미 다 나왔어. 네네네 그럼 됐어요. 내가 안 했어. 잘 먹겠습니다. 라이브 이런 거 소금 찍어야 나 알지. 뭐 하는 거? 나는 완전 무조건 짱짱파. 진짜? 내가 일단 고기 소금 찍어야 돼. 난 자주 찍어. 와 올라왔어. 보나야 누구야? 요관이에요. 누구세요? 보나야 요관이에요. 오케이 보나 어딨어? 너 원샷 찍다가 천 개 이상 터지면 그 사람 줘. 네 여기 유배지예요. 유배지 너도 혼자서 못 먹어요. 유배지 이분 뭔가요 혹시? 먹어도 되겠습니까? 합쇼 개인이요? 먹어도 되옵니까? 물도 없는데요 여기. 왜 여기 혼자 앉아있어? 어? 왜 여기 혼자 앉아있어? 자리가 없어. 늦게 와가지고. 아니 뭐 의자 가져와서 여기 앉지 아니면. 아니. 같이 먹자. 오빠 오빠 여기야. 여기로 와. 아 그러네. 여기로 와. 여기 문자 있네 여기. 유배지! 감사합니다. 오빠들 식당에 드시면은 그 멤버분들한테 넘겨드릴게요. 돼지 가장 바쁘다, 오빠. 당신은 혼자 먹어. 야, 카메라 잡아야겠다. 문아야. 아이고, 또 채무 오빠한테. 누구야? 누구? 동태 오빠. 동태 오빠? 동태 오빠. 동태 오빠. 아이고, 카메라. 지나가던데? 그래, 동태 오빠. 지나가는 동태 형이에요? 난제마 형 왔다. 아, 똥개 형님, 아, 오랜만입니다, 형님.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 알아. 아니, 동개라고 발음이 동태니. 내가 똥개라고 지금 세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면 존재를 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딕션이 안 좋아. 아, 똥개 형, 진짜 오랜만입니다, 형님. 네. 똥개요. 네, 나 똥개 형 알아. 형님, 또 이게, 또 좀 열심히 해가지고 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채무 좀 타이틀을 이어가지고. 네. 둘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여기 앉더라고요. 예, 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누나가 여기 앉았어요. 맞지? 나 처음에 혼자 앉아서 그렇지? 아니고 저는
채무가 여기 앉아있길래 저는 그래 오빠들 1편 단심인 사람? 나쁘지 않다. 아 또 시작하네 진짜로. 와. 아 봐봐 이게 여러분들 진짜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은. 저는 아예 난 그런 생각도 없고 진짜 예. 존버하지 마세요 이누나 방송도 요즘 뭐라고? 채모야 그래서 너 언제 런치 예정이래? 아니 꿈게 형 아니 오늘 런 브레이 못 됐는데 증명했는데 그걸 또 형님 하긴 그것도 맞긴 해. 오늘만 우리 채무지 뭐. 예, 또 프레임 세, 예, 예, 형님. 근데 원래 난 이거지. 우리 큰손 형님이 쏘시는 대로 그게 맞다. 형님 언제 런치지는 증명하긴 했는데 아직 모르겠단다. 그래야지. 예, 더 열심히 할 거면 됩니다. 어때요? 볼게요. 그 월말고사한테 한번 놀러 와주시면 안 돼요? 체플 놀러와도 체플은 안 하신대. 놀러는 오시는데 체플은 안 하신대. 그게 팩트지. 오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재밌게 가는 거죠. 사실 거짓 나올 줄 알았는데 진실 나와가지고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 왜 너의 마음은 거짓이었는데 진실 나와서 당황했지? 아니야 나는 진짜 매번 말하지만 그 저기 연기는 김범석 씨가 한 거고 아. 아니 형님 저 지금 형님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한 이유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똥개 오빠도 너 따라서 한 10개씩 옮겨 다니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오시면서 많이 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님 이번에 최근에 좀 많이 좀 쏴주십시오 형님. 네 우리 똥개 형님 진짜 큰 손이거든. 알게 만개 2만개 바바바 쏜단 말이야. 알게 똥개 오빠가 날 때 만들어주신 분 아니야. 아, 맞아 형님 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자주 와셔가지고 이제는 정착해서 네,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 잘 먹네. 채무 연대기 함. 아 형님 그게 지금 단체 회식인데 좋은 말씀 좀 해주시지 쏘시면서 좀 자꾸 또 조리돌림을 이렇게 형님. 예. 오빠 보시는 크루 없으시면 최근에 또 한 번 놀러 오세요. 네 재밌습니다 진짜로. 예. 오늘은 맛있어? 요?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세이랑 또 뭐 하나 하거든요 내일. 맞아요 언제 나오거든요. 어 얘 엑시 형님. 어, 예, 형님, 방세를 가겠습니다, 형님.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기 레몬이랑 세이랑 또 그거 해요. 다홍이랑 금겜이에요, 여러분들. 아, 네. 가세 등장, 가세 따봉 그러네. 최근에 보네. 네, 이제부터 전잔을 100개 저거 씹도록 할게요. 네, 자, 씹고. 씹어? 아, 그게 아니다. 아니, 씹어? 뭔가, 아, 만 원을 뭐, 물로 보는 거예요? 맛있게 소고기 한번 씹어보자, 이거죠. 야, 오늘 우리 채무 했다가 어깨 존나 올라가지고, 전자녀 100개를 씹어.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아, 그게 아니라. 아, 형님, 그러니까 장난하네, 이렇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치중돼가지고 장난친다고 하면 죄송한데, 똥개님의 사랑합니다. 예. 조현 씨 방셀은 언제 밀리실 거예요, 속속형이. 아. 네. 오늘 갑니다 숙성 오빠. 네. 오늘 갑니다 숙성 오빠. 네, 똥개형 대가리 박을게요 죄송합니다. 어제 하다 잠들었거든요. 방셀 맨날 뭐 왜 이렇게 밀려요? 방셀 안 하잖아. 나도 방셀 하는데요. 안 하잖아. 야, 너 방셀 하는 꼬라지 봤는데 네. 너 무슨 누가 도철한 것 막 올리고 막 그러던데? 아 도장도 안 하고 그냥 국화로 한 장 찍어서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찍은 것도 아니야. 누군가 도철해 준 거 받아가지고 그거 올려. 아니야. 아 진짜. 오빠 내 방셀 내 방세 봤지? 조연아 채모가 더 빨리 올 것 같다 미안하다. 아 신은 감사합니다. 너네 방세 봤냐고? 관심 없긴 해. 그러니까 그거 좀 배워. 아 진짜? 응. 그거 보고 배워. 근데 가세이가 방세 잘 찍잖아. 가세이가 방세.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한 마디 하면 4명에서 물에 뜯는 상황인데 방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 씹은 적 없고요. 네 진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하나 도발할 게 있어요. 채무 오빠가 단체 오빠 왔는데 저 아무것도 아니고 갑자기 퍼트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돈 받은 게 무료. 아 그 뭐지? 너 전제하에 있어서 내가 그걸 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렸어요. 채무야 네 옆에도 한번 안 오더라. 일절 알갈치 딱 꺼낼 때는 모르냐 장난이다. 아 엑시형이지? 아니 철단 오빠. 아이고 한잔하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예, 엑시 형이랑 다 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잘 모른다 느낌을. 내가 이런 거 안 해봤거든 잘. 근데 해야지. 네, 아, 바람한데 아, 그런 거 아니야. 너한테 안 했겠지. 얘가 나한테 했지. 아니야 정확히 내 눈을 쳐다보고 돈만 행동을 했어. 네? 돈만 행동. 돈만 행동?
제가 영상 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원샷 누구 원하시면은 천 개 쏘시면은 카메라 넘어갑니다. 채무가 보기 싫으면 주셔도 돼요. 맞아요. 아, 여기 지금 여기 있어요. 대표님 저기 계세요. 야, 너 진짜 우리 채무 버프 혹시 오늘 몇 시까지 가나요? 아, 끝났던데? 1호 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왔어! 레빈이 보여주러 나이스! 반자랍 반자랍 너 보여달래. 얘들아 안해보기는 음식이 아깝겠지 친구에게 밥얻어 먹어본 사람 문아야 채무 재미없다 레빈이 보여줘라 대표님이 도망쳐오셨어요 문아야 레빈이 해방된 소감은? 대방이라뇨 좀 아쉽네요 야 쿠바오야? 응? 아, 너 상추만 먹는다고 쿠바오잖아 대표님이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 아 정말 혼자 있어 대표님이 저부터 정말 뭔가 겁나 따라 이렇게 입고 있다고 진짜 너무 안쓰럽다. 뭐야? 얼굴이 너무 안쓰러워. 안쓰러워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가 되잖아요. 방송이에요. 머리가 너무. 지가 뜨거운 것 같은데 어디서? 문아야, 너네 대표님 왜 저기서 저거 쓰고 밥 먹는 건지 알려줄 사람. 먹으면 되는데 대표님 익혀주시죠. 왜 카메라 대표님 도망 나오셨다니까요. 누가 도망가? 잘 듣고 있죠? 대표님. 내가 어제 도망가? 여기로 도망 오셨잖아요. 대표님이 제 옆으로 오시고 싶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니까. 마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받아줄 수 없어요. 야, 순천에 가잖아? 순천 중앙역 가면 너 같은 애 20명 있어. 너 같은 애는요? 어우, 말 걸지 마. 지한이 훈천. 아니, 지한이 진짜 레어해, 너. 레어해가 뭐예요? 스페셜하다고 근데 있잖아 왜 언니가 안 찍냐고 아니 여기 찍는 게 더 편하더라 나 찍으면 일반인 나오는 야 오빠 하나 맞는 사람 오빠 하나 맞는 사람 어? 아 맞는 거? 오빠 없어? 어? 오빠 하나 맞는 사람 손이 없어 야 이거 한번 해 배터리 체크해봐 마침 7%에 충전되고 있어? 예, 예 충전. 야, 오빠 남는 거 하나 가지고. 여기 있어요. 채무야. 네. 진로 하나랑 카트 하나 가지고. 예, 진로요? 어. 아니. 예. 어, 기름이 내가 세모야 주 아니고. 아, 미안. 지금 어. 키스가 많이 나오고 있나? 그래요? 대표님. 어? 이번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9금 소리 2, 1. 뭔데 그게? 어, 대표님이 내줬잖아요. 소주 한잔 하십니까? 그래서? 겁니까? 대표님 새로 사준다 했는데 그때 걸어 걸어 아 지금 걸어요? 그럼 이거 나도 아니, 그... 걸었습니다 아니, 내가 선물해 준 거예요 레미님 아니 오늘 또 1주년이기도 하고 이거를 내가 너 줄 테니까 레미님한테 하나 사줘 네.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네 거 아니지 이거를 너한테 진짜로 줄 테니까 레미님한테 하나 사줘 와 진짜 나 진짜 나도 모르게 돈만 행복할 뻔했다 어 여러분들 저 오늘 1주년에 내일 저 수망이고 해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뭐 네. 대표님 술 얼마 만에 드시는 거예요? 저 계속 술 먹는데요 진짜 최근에는 여러모로 남다른 MC가 다양하게 저 술 먹으면서 뺀 건데요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형들 보나야 예린아 예린아 잠깐 갔다 와 여러분들 제가 뭐 설마 술 먹고 여기서 뭐 난장 띄우려고 술 먹겠습니까
이분 좋아서 한잔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자, 콜라나 음료 들고. 자, 1년 동안 계속 함께한 멤버들도 고맙고,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하자고. 네. 요즘에 뭐 대외적으로 말도 많고 한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잘 따라와라, 잘 이끌어 갈게. 파이팅! 파이팅! 일찍 올게. 파이팅! 일주연, 일주연 파이팅! 야, 오늘 1주년인데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시아씨? 네. 어떠세요, 지금? 대표님한테 1주년 기념으로 안아달라 했거든요. 네. 근데 혼날까봐 말 못했어요. 아, 그래요? 왜, 지하이 왜? 야, 이거 왜 안 돌아가냐? 왜 혼날까봐? 어, 이게 보조배터리가 안... 보조배터리가 안 돌아가네? 어떻게 돌리는 거지? 저거 뒤에 그거, 그거를 빼가지고. 예. 아유, 색깔은 그 밑에 그 보조가 넣으면 되는데. 이게 여기가 걸려가지고 이걸 빼 아니 추가 빼버릴까요? 조선시대 사람인가? 조선시대 사람 잘 모르. 이걸 아저씨 이렇게 이거는 예 해가지고 빼라고 잘 모르. 아 그냥 빼버려 대충 아 예 빼버려 몇 프로야? 빼버려 44%입니다. 애매하긴 해가지고 야 그 셀카봉 이거 밑에 그 보조배터리 꽂는 거 없어 니네? 네 거치네? 나 나한테 있는데 저기가 지금 근처가? 어디 계신 분이야? 아니 저기 근처 아니야? 아니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그냥 들고 아니야 근데 오늘 그 정도는 해야지 역적이니까 그러려고요 우리 충신 아 이렇게 하자 충신 이렇게 하자 참고. 요거 기니까 요걸 보자 아 예예예 예, 예. 바로 눈앞에 이게 있었네 아 오케이 그렇지 저도 그리고 그렇지 굉장히 현명하시오 역시 술 먹으니까 정신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것도 네, 저 아유 우리 채무는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마 오늘 저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어디 경상하라고 말이야 열심히 채우겠습니다 고기 많이 구워놨습니다요 나으리 그래? 예. 근데 되게 백종 같아서 뭔가 고기 먹는 맛이 나. 예, 예. 많이 구워드려라. 아, 다 구웠어. 그래, 충신 채무. 이 우리 대표님 잠피 있다, 임마. 뭐 하라니? 우리 채무, 아니, 앵글 들고 있는데 좀. 야, 그래도 우리 채무 씨가 대표님 좀 따라주세요. 예, 예. 야, 근데 돈 많아, 형 그거 거짓말 아니다. 어떤 거요? 750 빌려줄 테니까. 예. 연원정 얻어. 아니, 아닙니다. 안 빌려주셔도. 제가 뭔가 아니야 송채연은 나한테 1억 5천 빌려준다고 하고 구락 같지만 예. 나는 구락 아니야 난 750 진심이야 만약에 진짜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컴퓨터래 예 왜냐면은 여태까지 또 대표님 덕분에 제가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형님들 예. 송구라 송구라 씨 네 1억 5천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네. 억울합니다. 모함입니다. 억울하다고요? 아니야? 1억 5천 매수 아니야? 진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고 대표님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릇이 나오죠 느그냥씨 그래서 어디 크루 갈 건데요? 어디에 나가실 건데요? 누가 오해. 누구한테 지금 진짜 오해요 너 한 20억 있지 않아? 네? 무슨 어? 데 20억이에요 10억? 5억? 오케이. 예. 거짓말 탐지기 선생님 연락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놓을게요. 예.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야, 나도. 아니, 내가 하게 해줘. 뭐라도 해야 돼. 아니야. 차라리 너는 비디오를 담당해. 느그냥아. 아니. 불안냐? 왜 손불아? 느그냐? 모든 것이 불안하냐? 야, 너 모든 게 불안하냐, 너도? 아니, 어디 엑셀 갈 거냐고. 자, 우리 얼마나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셋이 V 한번 합시다. 셋이 V. 네, 역적즈. 역적즈 컨텐츠 바로 짜서, 브라즈 짜서. 감사합니다. 컨텐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좀 재밌게 좀. 보라적으로 좀 풀어 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어요. 저는 진짜 억울하거든요. 네. 근데 동바씨 억울하세요? 저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지. 뒤에서 너무 지금 표정부터 억울하잖아요. 진짜. 원래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 기계가
감히 어떻게 사람의 진심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겠사옵니까? 어르신들. 연기하지 마세요. 오빠 지금 보니까 진짜 얼굴이 참으로 역적당시로 역적당시로 그걸 저러? 그걸 저러 역적당시죠? 역적당시. 이 구라지 두 명이서 아주 그냥 당신은 1억 5천 이빨린 돈이다. 당신은 뮤지컬을 가고 싶다 말해! 말해 그냥! 말해 그냥! 말해 얘네서 돈 봐! 아니에요. 돈바나 방방바 확인할 건데 후 아니다. 누구시오? 닉네임을 기억하겠어. 나가네 컨텐츠 하래. 나중에 퀵뷰 드리겠소. 예? 나가네요. 또이야 왜 그래? 차라리 약간 나가네 말 그러면은 나갈애 나갈애로. 네. 나갈래 수당이잖아. 뭔 소리예요? 수당이에요. 뭔 소리야? 질질이 제일 독해. 오빠가 제일 나빴어. 아, 뭔 소리예요? 아니 아니 지금 현실이에요. 게임하자고. 아니 뭔 소리입니까 진짜?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빨리 사죄하세요. 사죄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다음 바톤은 저예요. 저도 사죄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이따가. 예. 야 아이고 100개 또 감사합니다 보나야. 오늘 대표님 술 마시고 게임하자고 하시고. 말려라. 와 대표님 오늘 약간 그 나 벌써 배고 거짓말하고 가유가 나 먹으라고 등심 꺼줬거든. 아 예. 아까 상추 다 집어 안심이야. 근데 거짓말하고 지금 안 먹는 게 아니고 못 먹겠어요. 배불러가지고. 거의 이게 확실히 이게. 그죠. 위가 줄죠. 거꾸로 식사 꼭 해보세요. 식이섬유 먼저 먹고 그다음 단백질. 탄수화물도 안 들어가요. 안 되네요. 어 배불러. 야 그래도 다 가져가냐 약파가. 안심이 맛있거든. 안주는 야 인마 그래도 안주는 두고 그래도 한 두 점은 줘 인마. 안주는 두고 가야지. 오 먹고 있어. 어서오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예린씨가 그 의자에 앉지 않아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보고 배우셨어야죠. 예? 예? 끝까지 걸리고 나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당신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 앵글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 아프다. 근데 나는 동반이가 그게 나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게 최근에서 잘 돼서 순위 그룹이 가는 게 최종 아니 왜냐면 옛날 이천수가 그 얘기했잖아. 레알 소시에다 들어갈 때 나는 열심히 해서 레알 마드리드 가는 게 꿈이다. 그래서 난 그냥 동반이한테 나는 레알 소시에다 두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프로가 저는 최선을 아니 해서. 오뚜기 입사한 직원이 전 열심히 해서 언젠가 삼성에 입사하겠습니다. 어 그래 아니요 아니요 오뚜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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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가 내가 최고의 크루를 위해서 아니요 유. 최고를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 네. 아, 뭐 술 먹는다 걱정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요거 먹고 하고 저도 12kg 뺐습니다. 12kg 뺐고 어 아시겠지만 뭐 이거 먹고 내절하고 이런 거 아니고 네. 저, 뭐, 저 술 가끔 먹어요. 가끔 먹는 거 오늘 또 좋은 날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네 여러분 한잔 하시죠. 짠만 올려주세요. 짠짠짠. 저희가 2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짠짠짠. 오늘 저희가 여기 대관한 거라서 시끄럽게 먹어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짠짠짠. 한잔해. 그래도 혹시 예, 또 격려에 또 짱 있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이고 또 대장 형님 100개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장. 근데 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계세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울린대. 네 잘 어울려요. 어. 아니 옛날에 이거 쓰잖아 무조건 아이 잠자리 새끼야 이랬거든. 근데 오늘 나 놀란 게 2시간 내내 없었어 벗으란 얘기가. 아니 패션이 오늘 되게 잘 어울려 선글라스. 아 여러분들 오늘 술 먹고 실수하면 저 방송 접을게요. 오케이?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뭐한데. 그러하지 말죠. 그럴까? 네, 예. 알았어. 예, 예. 뭐 하면 안 하는 게. 자, 자. 아 지아 씨 오늘 48시간 준비됐어요? 아저씨 누구세요? 예? 예? 아저씨 누구신데요? 무슨 소리야 지아나 진짜 이러지 마. 감정이입 되게 할 건 마. 공무실 직원 즉실이나 나이키가 뭐야 마. 아 너무. 아 사실 신발을 할까 했는데 신발 그 밑창이 떨어졌어요. 아, 네. 엄마 진짜 네. 거짓말하고 형 오늘 제일 많이 웃은 거 뭔지 알아? 어떤 거? 너 그 거짓말 탐지기 할 때 아니요. 나 진짜로 나중에 꼭 편집해달라고 할 거야. 아, 알겠어. 나 진짜 사극 보는 줄 알고 그때야 우참이 진짜 좋대.
정말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포장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있잖아. 아니 절대 그렇지 않소. 머리도 돌해가지고. 모함이요. 그런데 거지. 포장 맛있다. 뒤에 강홍이 참 거지. 아. 뭐예요? 우리 가세이. 가세이. 30대 아줌마들 다 나갔으면 좋겠다. 예. 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또. 대칭. 예? 아. 육성. 아니에요. 요즘 민심이 진짜 하늘을 못해요. 못해요. 그저 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30대 아줌마들을 감싼 우리. 아니에요. 저 좀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야. 야, 밥 먹고 피곤한 사람도 먼저 가. 눈치 보지 말고. 예. 예. 나는 이호랑 좀 얘기 좀 할 거니까. 예? 이게 바로 단계 어? 느낌. 우리 갓. 저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갓. 나가. 예? 먼저 역시 갓. 역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입으로. 가지시오. 갓의 명령. NS 높아. 예? 응원합니다. 아 응원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최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다 예. 베베로 게임. 누구랑 하고 싶어서 베베로 게임은. 아니 근데 이 입모양 왜 이렇게 새초롬한데? 시그널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베베로를 하네. 그의 시선. 내가 넘치는 건 내가 막아주면 본대서 멈추는 거야. 지나갔습니다. 예.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해 봐요. 오늘 엄청난 드라마를 또 쓰셨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막 영상 막 있었잖아. 그거 보면서 나 뒤에서 몰입이 너무 되는데. 무슨 영상? 그 억지로 짜맞춘 영상 있잖아요. 뭐야? 그거 기억 안 나요? 옛날에 쿠니요. 저는 오늘 2화가 나왔다 생각합니다. 아 최대 편이라고 하면 우리 너무. 그땐 그랬죠. 그땐 그랬었죠. 지금 심정이 좀 어떠십니까? 저요? 네. 아, 좀 놀랐어요. 진짜 놀라신 거 맞네요. 놀을 세 번 했지. 놀. 좀 놀랐어요. 아 그래요? 대표님도 그렇게 진심이 나올 줄 몰라가지고. 근데 이현이 방송 초반에 그랬잖아. 지금이라도 당장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 난 내일이라도 방송을 접고 결혼할 수 있다. 언니. 와. 회장님 안 보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또 겜방 하시나요? 먹고 네. 오늘 혹시 또 방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일까요? 아 새벽 3시에 벌써.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왜 불렀어요? 우리 채무 씨, 충신 채무 씨 왜 불렀어요? 잘 좀 합시다. 연기할 거면 끝까지 하던가. 이렇게 다 걸릴 거 왜 자꾸 사람 숨겨가면서 이렇게 행동해요? 내가 이게 진심이지. 네 언젠가. 네. 사태질하네. 우리 채무. 네 언젠가. 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언젠간. 네. 당신처럼 되고 싶어. 우리 충신 채무. 네. 아 좀 합시다. 이게 뭡니까? 서로 민망하게. 그러게. 부동반. 거짓말 안 했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친구끼리 이게 뭡니까? 부끄럽고. 아, 좀 지도 편달 좀 해요. 내가 원래 이런 것까지 안 알려줬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건 따로 좀 힘들겠다 민심이. 채무는 진심일 수밖에 없어. 더 이상 갈 곳이 없거든. 네 그것도 팩트긴 한데요. 저도 왜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맨날 막 불쌍한 척이란 척 다 해놓고
진실.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이렇게 지옥 끝까지 끌어내리겠다. 오늘 하루 제대로 잡혔네요. 끈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두돈반 씨가 항상 얘기한 게 있죠. 채무야, 넌내 자랑이다. 맞아. 채무에게 두돈반이란? 뭐 역적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되나 지금? 앞으로 알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련. 뭐라고요? 알련이요. 내 앞에서 어려운 말 쓰지 마라. 핸들 들고 가라. 싸감 돌아라. 예예. 예. 식사 맛있게 해주시오. 뭐라고요? 중심 질문. 부럽네요.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란 말이야. 네. 크루 할 때마다 알겠어요? 예예. 예. 니는 그게 너무 보여. 예예예. 예, 예, 예. 민심 못 먹겠다. 예예예. 예, 예, 예. 항상 런치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근데 여기 단체로 뭐 순간이동 됐어? 이 자리 왜 다 워프 됐어요? 와 뭐야 도나야 채무야 아 채무야 넌 혹시 파비런 뭐 그런 거 아니냐? 아 또 어떤 분께서 똥개 오빠 그렇게 치면은 채무 영원히 최가 돼서 못 나가요. 네네 이 학고가 바뀌었습니까? 열심히 할게요. 안 나가요. 왜왜 왜, 지한 씨 뭐 불렀어요? 지한 씨? 네? 아 아니요. 어 어. 근데 여기 이 테이블은 뭐 여기 무슨 단체로 순간 이동했어요? 어디가 없어요, 다? 어디가 없어서 왜요? 네, 식사 자리가 이래요. 뭐가 뭐? 여기서 그러니까 식사 먹고 다 끝난 거죠, 저기는 식사. 또 먹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알바노. 뭐 보고 있어요, 혹시 물어봐도 돼요? 저 스카우트 중. 스카우트 중. 오. 유치당 공지 댓글 보고 있었고 방송국 공지 댓글? 네. 무슨 내용이던가요? 저는 그게 있어요. 제가 그 게시글 올렸는데 댓글이 너무 조금이면은 관심 못 받는 것 같아서 괜히 그 댓글에 한 번 더 댓글 달고 말 걸라고. 아 댓글 한 번이라도 네. 더 댓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 많이 다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떻게요? 우리 충신채무님이 네. 공지를 야무지게 쓰거든요. 그렇게 공지를 쓰면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래, 어느 공지를... 책이랑 공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봐봐, 궁금해. 왜? 공지를 알려드릴까요? 그치. 네. 일단, 비속어 잘 안 쓰시죠? 존나 열받네. 혹은, 아, 씨발, 맞아, 이게? 라는 식의 공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치. 순식간 긴급적으로 조회수가 빠바박 올라가면서. 야. 댓글이 네. 엄청나게 많이 달리게 될 겁니다. 아, 삭제한 것 같은데? 아, 아니네. 5,747. 우와. 아, 진짜 적당해야 돼. 땀땀. 당 방송 출발하다가 내일 올게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 아, 엑시 형님. 엑시 형. 채무업. 돈만이 아직도 있나요? NS 돈만 아직도 있어도 왜 안 읽어요? 엑시 오빠가 채팅을 쳤는데. 앞에까지 좀 끝까지 읽어주세요. 전 진짜. 저 진짜 한 번씩 우리 조현 씨가 이런 거 하나 잡히면 진짜 끝까지 물어뜯거든요. 있잖아 나도 하루 종일 그러잖아.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채무님을 29일 28일 때 이렇게 됐었어야 됐는데 난 지금 뭔가 보인다니까. 샹크스 미래 보는 것처럼 견문색. 너한테 또 지고 있을 것 같아. 뭔지 알지? 얼마나 뭔가 또 지고 있을 것 같아. 그치 그치. 아니 오빠 제가... 진다는 그 마음가짐이 오빠를 진짜 지게 만드는 거야. 이긴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 아 맞아? 맞아. 어? 그렇게 먹었었는데? 조원추 한 명 나가더니 조원추 터뜨렸다. 어? 조원추. 아니 아니야. 조원추 나가더니 새로운 조원추가 생겼네요. 조현 씨. 요새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어요? 왜요? 뭐 하나 책 잡히면 진짜 막 피라냐 때처럼 진짜 막 울어뜯네요. 맞잖아요. 아, 진짜 무섭다. 빡세, 봤지? 뭐 무슨 뭐 좋아하는 고백 가지고 지금 막 계속 소리 들리고. 아, 아이고, 아이고. 엑시야. 아. 방패를 사셨는데 제가 지금 이게 갔거든요. 아 이거 저게 있구나. 잠깐만 시그가 있네. 네 얘기하세요. 사셨는데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엑시님이 와서 치덩아 그거 방세를 언제 오늘 했는데 아 내가 시간 될 때 보낼게요 이랬는데 그 이렇게 큰 소인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 낼 때 보낼게요라고요? 엑시 형님. 네, 저는 시간 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 형. 죄송해요. 저는 저도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전. 아 근데 한 5일 밀렸는데 저는 빠르게 처리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150개 괜찮아요 칡땅 씨. 아직 안 온 유진 양 배신자도 아, 있어요. 누구냐? 검거. 뭐요? 뽑아보단다. 너랑 나랑 비차 일반이야. 괜찮아요, 칡땅 씨. 아직 안 온 유진 양 배신자도 있어요. 저는 억울해요. 어떻게 그 억울함을 표출하실 겁니까? 저는 몸으로 보여드리려고요. 어떻게? 당신과 함께 세간의 진심이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얘. 어 이 사람은 눈빛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걸로 보여요. 아니요 볼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재밌게 또 컨텐츠로 풀어낼까? 어떤 컨텐츠를 해야 시청자 형님들이 우리의 억울함을 받아주고 이제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 한계는 뭐예요? 이거를 지금 계속 벌리고 있어.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돈 나가네 야 지금. 무슨 소리야? 어? 너 3개월이 짜리잖아. 나는 몇 개월인지는 안 나왔어. 이제 내 입장에서 같이 하는 건 기분 나빠진다 이제. 제대로 잘해. 확실하게. 당신이나 확실하게 하세요. 나는 확실하게 하잖아. 아니잖아요, 당신. 왜요? 오늘 거짓말 탐지기 채무한테 질문할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말해보세요. 7조연 해명하세요. 아! 잠깐만. 네, 잠깐만. 잠깐만. 그게 뭔데요? 둘이 지금. 뭔데? 14조연, 14채무. 아, 내가 14 커플. 그냥 그게 방송이니까 네. 대답을 안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나마 제일 그냥 만만하고 그런 사람 그냥 고른 거예요. 딱히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말했죠? 채무 저 좋아했었다고. 아 진짜. 근데 좀 느껴지긴 했어. 아니 무슨 소리 하지 마. 내가 딱 봐도 보여 그게? 아니 커플이 너무 좋다. 식사. 아니라니까. 식사. 어? 식사 좋아한다더니 맞아. 아니 너무 그냥 장신들 다 흐리고 다니네. 뭐 다 흐려요? 너도 그랬어? 어? 오늘 저한테 요즘 최근에서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뻐꾸기 날라왔더라고요. 뭐? 아! 어, 최근에 진심인 이유가 오빠 낮에 그런 이유에 아 말하고? 내가 낮에 방송하면서 저 이쁘다고 했다고. 어? 근데 지연이 보는 거야. 자, 보셨죠 여러분들. 이거 7조연 보면서 언니 나도 그 영상 봤는데 방송에선 언니한테 그러지. 비방에선 나한테 그런다? 어! 지연이가 그랬다니까. 아니 런을 안 치는 이유가. 저 진짜 비방 때마다 미치겠어요. 어, 왜? 잠깐만요. 전 비방 때마다 밤마다 카톡 와요. 예? 카톡이요? 전 전화 와요. 근데 네. 오빠 아니, 미팅 기대하고 지금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며칠 전에? 네. 뭐라던가요? 아니 뭐하냐고. 왜? 아, 소개팅 뭐야? 아니 런을 안 치는 자, 이유가 나도 자 잠깐만요 기회 왔어 오? 자 잘 보세요 잠깐만 이 정도의 사안에 이 정도면은 지금 대표님 뒤에 계시잖아요 네. 다 같이 가서 저를 고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거의 퇴출감이거든요 어, 나 가볼게 그러니까 다 있는 거 그대로 다 까서 대표님한테 보고 드리고 제가 총대 메고 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여섯 명이 지금 오다구리를 때리는 게 맞습니까? 이거 보여줘도 돼요? 여론 몰이하는 거예요. 제가 답장을 안 해도 계속 카톡 오는 거 보이시죠? 오! 뭐야? 와! 지아나, 뭔데? 뭐냐고? 뭐? 야 잠깐만. 그만하라고. 아 근데 잠깐만. 진짜 실망이다 이 채무. 아니 근데 다른 사람은 다 그렇다 쳐도 네. 저 사람한테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엄연히 저 사람은 지금. 지안이 저거는 DM이 왔다고요? 네, 이런 틱톡 찍으면 좋겠다고 아니 지안이 저거는 그러니까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분씩 설명해주세요 자 지안씨 같은 경우는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 카톡 같은 거 컨텐츠인가 뭐 니 뭐 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대답 빨리 처리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니 거 해야 되는데 해줘 오빠 이거 짜줘 해줘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했잖아요 내기할래요? 나 진짜 아 나 기독교 아니지? 아니 그거는 뭐 알겠고 자, 그러면은 본인이요 스파이더맨 만들어가지고 예? 등장인분들 관계 다 세명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너무 안 그러면 이거 아 오케이 한 명씩 다 해명해보세요 그럼 진정이 뭐예요 스파이더맵을 그려주세요 차라리 너무나 하나 걸렸지 네? 저한테 밥 좀 먹자고 했잖아요 밥 먹자고 했다고요? 비방으로요? 방송인지 안 물어봤지만 조만간 한번 밥 먹어. 아 이건 안 되겠다. 지금 벌써 증인이 6명, 7명 정도 7자 내면인가요? 8자 내면이면
이상형이 뭐냐고도 물어봤어요. 뭐라고요? 차에서 이상형이 뭐냐고 물어봤다고요? 들었다. 네. 아니 난 근데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어. 네. 방송이라기엔 당신이 너무 진지한 어투였어요. 유진양 조연 조연, 지한 조연 조연, 이호 조연 조연, 유치땅 조연 조연, 네, 바람 TV 조연 난, 조연. 난 이렇게 근데 잠깐만요, 조연 씨 광대가 너무 올라가 있는데 근데. 아니, 지금 조연 언니 행복해하는데? 네, 나 지금 나는 안 했어. 네. 미안해. 나보다 키 큰 남자 좋아해. 그 와중에 지가 진짜 개가 집으로 뜯는데 이 정도면 뭐 우리 친구 민심 한번 먹었다고 다시 질투하는 건가? 아니 뭐 나가라고 압박하는 건가? 아 맞다. 아 현실 자각해야지. 아 맞아, 나 욕받이였지. 예. 근데 채무 씨. 근데 조연 언니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할 말이 있는 게요. 지금 동네 이웃이잖아요. 굳이 안 물어봤는데 친구가 나 고른도 봤어? 그러면서 비방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대가 올라가가지고 막 먼저 그러는 거예요. 너무 근데 나는 채무의 마음 원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놀랍진 않았어요. 진짜. 저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 아, 세이 가. 아, 안녕하세요. 그랬어. 식사 커플. 제가 이거 소스 주셨죠? 네. 갬방에서 BM부터 해서 카톡까지 제 방송에서 다 까겠습니다. 어쨌든 컨텐츠로 풀어야지. 아니, 근데. 각오해라. 근데 재무 씨, 당신 진짜 견문색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하루도 안 돼서 아, 당연하죠. 충신 재무 사라졌네요. 내일 되면 다시 또 간제비 빙신 됩니다. 똑같이 돼요. 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정확했어요, 진짜. 네, 예. 타이머 재는 것처럼. 여미스 재무. 네? 여미스 재무. 너 근데 나한테 그런 모딩 안 쳤는데 이제 너도 나한테. 오빠 나한테 뽑혔잖아 오늘. 어? 돈만 알렸어? 와, 그렇게 있네, 엄마. 진짜 뭐 또 돈만. 아니, 갑자기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뻑큐만이더라고. 저 오빠 원래 그래? 근데 이 오빠 인상이 원래 그래. 진짜 뻑큐가 아니라 유치 땅. 아, 너가 나한테 뻑큐했잖아, 맞지? 내가요? 그 이전에 아니, 와, 내가 한 걸 내가 한 걸 보고 네가 했지. 아니야. 이 자식.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폭파 의심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오빠 어떻게 네? 나 어떻게 하려 그래? 잠시. 근데 나 이렇게 차라리. 오빠 억울하지. 신기를 또 차리고 싶냐고? 하나만이 맞았네. 자, 채무의 민심이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돈바니의 윗꼬리는 점점 올라갑니다. 내려갈 거면 같이 가야지. 돈바니의 입꼬리는 점점 올라가거든요.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돈날 먹는 게 돈만 뵐 때는 다 뵈면서 나 뵐 때는 진짜. 돈반 오빠는 나 잘 챙겨줘. 돈반 오빠는. 돈반 오빠는 뭐 하냐고 밥 먹자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나 뭐 안 챙겨 나 형인데. 밥먹자고 물어보지도 않고 밤에 밥 그 방송이겠지 당연히 무슨 뭐 니한테 내가 따라와가지고 어 준양아 우리 진짜 내 네 마음에 들었는데 밥 먹을래? 하면서 막 내 니한테 막 아니 그냥 전화 말이 되는 소리 아니 전화로 조만간 밥 먹재 아니 그러니까 조만간 밥 먹재 그게 봐봐 니한테 여러분 전화해가지고 새벽마다 미친 스토커 하는 천만한 야 준양아 괜찮아 왜 이렇게 흥분했어? 근데 우리는 방송으로 재밌게 하자 그러는 건데 너무 흥분했네. 마치 사실을 들킨 사람처럼. 미안해 내가. 아, 안 되겠다. 채무 오늘 또 공지 쓰겠다. 아, 이 새끼들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공지 쓰겠다. 너무 당하려고. 미안해. 너네, 넌 진짜 그랬으면 안 됐어. 왜요? 오늘 그랬으면 안 됐다고. 오늘 뭐 했는데 내가? 조리 돌림! 본인 조리 돌림 하실 텐데. 이호 언니. 네. 그래서 이호 언니는 언니의 마음을 확인했어? 네? 누나야. 확인했네요. 저도 몰라. 나 이 새끼 진짜 이거야. 계속 했지. 나 누나 이렇게. 아니 언니가 그랬잖아 거짓말 탐지기 하면서 언니의 마음을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저도 몰랐던 제 마음을 알았네. 뭐요? 아니 일단은 네. 아 근데 대표님 남자로서 좀 멋있잖아요. 솔직히 멋있잖아요. 멋있긴 한데 대표님으로서 멋있지 남자로서 멋있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대표님 곁으로 안 가세요? 진지한 얘기 중이셔가지고. 아이 언니도 크런인데 같이 가서 일기 멤버인데 같이 가서 진지한 얘기 같이 하면 되지. 네 한번 네. 약간 좀 조롱즈 대표님이신가요 혹시? 아니 조롱즈가 아니고 나는 진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 왜냐하면 대표님 결혼식 때 내가 사전 리포터로 내가 내 방송 키고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 아 나도 근데 조연이가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심. 조연 누나
이제 곧 행복해질 수도 있죠. 누구랑요? 식사식 커플로. 아... 그때 리포터 제가 해도 되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제 방송일 거예요. 아, 근데 제보 하나만 해도 됩니까? 뭐요? 지한이가 아까 방금 뭐랬는지 알아요? 제보한테? 네. 오빠, 이 정도면 나 좋아하는 거 그냥 방송에서 좀 얘기해라. 배 집어넣어라, 배 집어넣어라, 배 집어넣어라. 배 나왔다. 인정해, 그냥. 부끄러운 거야, 이게? 일단은 오늘 개인 방송 끼신 다음에 스파이더맨 그려가지고 등장인물들 다 해서 뭔지 아시죠? 아니, 표정 봐봐, 오빠. 찐으로 화났어. 얼굴이 시뻘개졌네. 좋아한다. 어? 사실 인정하십니까? 뭘요? 얘 좋아하는 거야? 네. 아, 그건 아니죠. 어? 방금 자기 입으로 내뜻이 말은 동료로서. 그럼 누구한테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좋아한다는 사람이 없지. 야, 뭐가 너희 코로나에도 먼저 가고 한잔하래도 이거 오고. 자, 빨리 한잔하라, 한잔하라. 내가 좋지 않아서. 아이고, 조심히 가시고요. 민바. 각방 이번 달 안에 100만 클럽 들어간 방에는 내가 각방에 3만 개 쏴주고 50만 개 넘긴 방에는 2만 개 쏴주고 30만 개 넘기면 각방에 내가 만 개 쏴준다고. 내가 하면 호구지.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아니 잠깐 했잖아요. 와, 잘 고생했어. 가봐 민바. 같이 잘 가요. 아니 너 저 있다가 난 생각해. 민바 잘 가요. 어? 여기 자리 비었어?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자리 주인. 자리 비었다. 이유는 언니가 이유치치. 그러면 내가 앉았다가 안주인 오시면 비켜드려야겠다. 아까 하수드로 마라도군. 뭐라고요? 고깃집 오자마자 얘기하자고. 난 그렇지 않아. 어머나? 보낸 애들은 보내고. 어머나? 한 잔까지 했고. 어머나? 그 다음 얘기해. 왜? 근데 너 예린 도다 왜 만져? 가볼게요. 날가라. 선생님 2년 동안 체감에 더 있을게요. 뭐 군대야 뭐야? 양바. 잘가라.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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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이제 새벽 전화할 일 없을 거다. 너가 몇 주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저 일만 생기면 조현이한테 전화해서 너 이거 알아? 씨발 야 방송 꺼봐. 오디오 내리고 어. 대표님 참으세요. 엄마 참으세요라 그랬다고? 어 잠깐만 날 좋아해? 와, 아닌데? 근데 항상 대표님과 저의 스탠스는 똑같았어요. 네. 그래 막 니네가 있어서 그래도 네. 식구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현이가 늘 좋은 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늘 객관적으로 생각해줘.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얘는. 뭐 자기랑 친한 사람, 뭐 자기랑 거 없어. 그냥 이 딱 공문 공문 사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야? 나는 대표님한테 카톡 보낸 그날 일식당에 무조건. 카톡을 답장을 하게끔 보내봐. 대표님 힘내세요. 항상 사랑합니다. 저희도 일시파하고 맨날 일시파잖아요. 대표님 아, 진짜? 나는 굿. 굿 아니라 고맙다. 라고. 난 카톡 안 보내. 어, 안 보내잖아. 난 진짜 한 번도 안 보냈어. 나도 잘 안 보내. 근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표님? 언제든 전화하셔도 괜찮은데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전화를 더 자제드리길 부탁드립니다. 나도 술 많이 먹었을 때는 내가 너한테 왜?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조현아. 막 고장을 안... 그때 잘랐어야 됐는데 내가 오키나와를 때 이대로 갔다. 잘가 왕팽바. 어? 왕팽바 깬바. 그냥 알라고 한 얘기야. 네. 이런 걸로 안 죽잖아 지금. 네. 갑바 갑바 팡바. 바람티 유치땅 일로 와. 옹바, 방방, 박방, 갱방, 날가유. 뭐한다? 아, 나 놀랄 거야. 나 깜짝이야. 일로 와, 갈 거야? 아, 택시 불렀어.
아 그래? 대표님 저 가볼게요. 가. 네. 저 이번 주 일요일에 가족끼리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번 주 일요일 가족 여행 가지? 아 어디로 가요? 본가로 여행 갑니다. 아 본가로? 제주도. 아 제주도? 얘들아 근데 이거 하나 알아라. 내가 니네 가족 여행 가는 거 뭐 가는 거 다 해주잖아. 네. 아프리카 모든 클럽 그런 거 아니야. 그랬다고 성당했다가 그러면 진짜 큰일 나. 아 저 완전 감사드리고. 아니 내가 니네한테 뭐 베푼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임. 어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 네네네. 진짜임. 왜냐면 민양이는 다른 프로 가서 더 할 준비해야 돼. 아 안 돼. 아 안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진짜 최근에 나 마지막이에요. 어 그래? 네. 그럼 얘 얼마 안 남았네. 아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안 만남은 거예요. 가족 여행 때 그냥. 아. 그냥 보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저 아, 대표님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겁니다 저는. 그래 네. 내가 왜 끝나 너 취직할 때까지 할 거야 아 진짜 네 취직할 때까지 할게요 고마워 미안아 혀봐 죽지 마 네 알겠습니다 날 가라 텐션 떨어지지 마 야 바람아 치땅아 네 니네 앞으로 같이 앉아 있지 마 네 니네는 절대로 그 새로 들어온 애들은 절대 같이 앉지 마. 조이처럼 언니들 섞여 있어야 돼. 아~ 그러니까 너네끼리 존먹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 네. 뭐가 됐든 그렇게 하지 마. 네. 어. 네. 술 한 잔 좀 가. 날가라. 땅바 람바. 땅바 람바. 뭐야 이 사람? 왜 왔어? 방아. 왜 왔어? 앉아봐. 한잔 하려고요. 그날 이후에 한잔 한다고?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이 제일 바로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투샷. 네, 기억나요, 여러분들? 초반에 너 서로 어색해가지고 반존대하다가. 지금도 존대. 근데 한번 친해지려고 내가 술 한잔 먹고 얘랑 막 이렇게 춤추다가 또 사건이 터진 거야. 내가 내기의 캔디 하다가 내기의 캔디 하다가 뭐 요것도 존나 먹어서 그때부터 또 멀어졌다가 또 이번에 친해지려고 하다가 또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 적당한 관계 유지가 좋은 것 같아. 코로나 3단계 정도? 4단계 너무 빡세고. 그러면 100m 떨어져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전기로? 지금 우리 코로나 3단계 알죠? 4인. 코로나 갑시다. 지금 뭐 종이컵으로 대화해야 돼. 그러니까 무전기로 대화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핑크 감사합니다. 사인 시간 괜찮으신가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뭐 왜 삑사리가 왜 하는 거? 이거 밖에서 울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와 이래야 되노? 안 들어온다. 어? 이사 들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안 돼. 네?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원이 그거 같아. 아야 가. 떨려가지고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알지. 어 이원이. 한 잠깐 따라서 가. 아 예. 돈봐라. 그 집 있디? 예. 집 있디? 아 그거 연락해놨습니다. 잘했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오기로 했어? 예, 48시간 녹음하고요. 채무는 네. 언제 강남으로? 아, 강남이요? 아, 올 생각 없어서 못 해야 돼. 물어본 게요. 아, 예, 저도 생각해야죠. 당연히 집. 우리가 단식해야 돼. 저도 이제 당연히 이사를 빨리 와서 서초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이 손을 네. 너무 많이 만져요. 이 안절부절 못하는 이 소. 이 명품 티셔츠 이런 거 하나도 없지? 예. 어째? 예. 아, 스톤 아일랜드 있어요. 짭짭인가? 뭐 갖고 싶은 브랜드 없어? 저요? 저 그냥 비싼 거 불러 비싼 거. 왜 그런데? 아 나 진짜. 야 조용히. 아니 없어 없어. 조용하라고. 브랜드 뭐 있어? 저 아는 게 없는데요. 비싼 거. 그 루이 그거 그거. 루이 크로마츠. 루이 또 그래 크로마츠 대표님이랑 커플티 하고 싶다 그래. MCM. 네, 크로마츠 돼요? 물어봤잖아. 아 물어보신 거구나 그냥 네. 없어요 명품 뭔데 입어야 입는 게 중요하나 로이카토즈 네. 제가 명품이 되는 거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안이 저 또 빡혀거든 제가 넌 내가 카톡 못 간다 야 근데 채무야 나 약간 말이야 스베누 아 너 진짜 네. 신입 애들이 기어 올라올 때 눌러버려 나 아까도 봤는데 신입 애들이 자꾸 너한테 조롱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걔네 입장에서 방송을 잘하려고 너한테 올라온 거거든? 네. 근데 네 입장에서 욕도 아닌 년을 눌러버려 예? 그렇게 아니, 누구라? 아 당연하지 왜냐면 알아야 돼 착각하면 안 돼 다 양팡놀이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당장에는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걔네한테 안 좋은 게 뭔지 알아? 네 걔네가 그렇게 너한테서 통하는 걸 김봉준한테 할 수 있어? 그거는 방송이 는 게 아니야 당장에 그냥 치트키 쓴 거야
근데 난 그걸 원하지 않아. 최근에 대해서는 어딜 가라도 할 수 있는 뭐 김순지 같은 거 굳이 남을 내리까면서 하는 거 뭐 키 작다 못생겼다 꺼져 오빠 이런 거 안 돼. 뭔가 네, 그럴 때 좀 세게 잡는데 뭔가 제가 하면 또 언제 잡았는데 저 약간 좀 그렇게 그런 아니 너 잘하는 대로 하라고. 아, 저 존나 까도 됩니까? 그냥. 당연하지. 병신 만들어도 돼요? 약간 병신은 만들지 말고. 아 예 예. 이 주제는 알아. 아 예. 어? 이런 거는 해야지. 너도 가만히 있지 마. 나 아까 보는데 쓱 나도 이렇게 보잖아. 아 채무가 너무 다 맞기만 한다. 애들이 신나서 만만하니까 너무 채무만 때리네. 이거는 좀 재미없어.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거를 좀 냉정하게 해보겠습니다. 어 맞아. 이거는 여러분들 네. 뭐 너 채찍이 안 보고 얘기한 거야 진짜로. 채찍 나 지금 봤는데 안 좋아. 너한테도 안 좋고 걔네한테도 안 좋아. 내가 오늘 지각이한테 따끔하게 얘기한 거 걔한테 안 좋아. 이거 말 안 해주지?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럼 진짜 좋대. 아유 술 먹고 또 건데 참. 아니요 뭐 너무 좋은데 필요해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저도 이런 그 피드백 같은 걸 대표님이랑 많이 안 해봤어서. 몇 번을 말했어 대표님께서. 애들한테 얘기하지. 우리야 니네 채무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아 네네. 너가 비방으로 얘기를 해. 아, 네네네. 아니 그런 습관을 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 정치해 주는 거야 이제 시청자들 앞에서. 맞아. 근데 오빠는 화를 못 내서 맞아. 내가 뒤에서 욕하잖아.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아, 적당히 하라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씨. 야. 그렇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지. 아,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우선은 내가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비둘기가 가잖아. 아니야. 아, 진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드셔. 역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고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네네. 근데 내 말은 잘 들어봐. 티키타카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아까 말했지. 내가 조롱하는 거 재밌어. 재밌다고 하는데 내가 경고하고 있잖아. 뭐냐면 지금까지 재밌어 얘들아. 근데 너무 선 넘으면 니네 위험해. 네. 얘기하고 네. 있는 거야.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재밌다. 신입인데 좋네.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옐로우 카드 난리라고. 근데 이게 방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탱커의 입장이니까 맞아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해하지. 근데 그런 걸 너무 오해하는 게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맞다 보니까 맞는 사람 입장에선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얘를 너무 얕잡아 보는 게 보여.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도 나쁜 의도는 아니야. 뭐냐면 크루에서 잘하고 싶으니까 시청자들이 크크크 받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난 맨날 말했어. 그게 아니고 오늘따라 이뻐서. 얘 오늘 메이크업 괜찮지? 아니, 캠으로 보는데 이뻐서. 근데 이제 나는 그게 그거로만 가면 안 된다. 그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 최근에 뭐야?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 다양한 거 시도해 보는 거잖아.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쉬운 그림이야. 맞아. 언니들부터 다 그거. 나도 지금 들어왔는데 나랑 같이 들어온 언니도 채무 오빠한테 편하게 하고 뭐라 하고 잘 받아주네. 그러면 얘만 공격. 그럼 사람들이 보기를 그러면 얘만 공격 당하고 있는 그림이야. 그치. 그러면 안 돼. 맞긴 해. 너도 잘못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좀 안 해봤어서. 왜냐면 저도 막 할 때는 뭐라 하는데 이제 최근에 왔으니까 뭔가 되게 좀 내 색깔을 너무 세게 또 지르면서 또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깨질까봐. 내가 민양이를 좋아하는 건 민양이 없지. 네. 탱커가 돼서. 야, 너 탱커 진짜 귀해. 맞아. 네. 여러분들 딜러들 없어져도 딜러는 채워넣으면 되거든요. 탱커 하나 없어지면 딜러들이 딜할 곳이 없어져요. 사냥꾼이 중요할까요? 사냥감이 중요할까요? 사냥꾼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요. 사냥감이 없으면 세상은 안 돌아가요. 나는 이 탱커 방금도 멋있는데 예? 사냥감이 사냥감은 사냥꾼은 살 수 있다. 네, 사냥꾼이 좋아, 좋아. 그런 내용이지. 감사합니다. 이런 또 피드백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안 놀릴게요. 하니도 맨날 이야기. 너도 놀렸어? 야, 깝지 말라고. 야, 그렇지, 이제. 깝지 말라고. 대답. 좋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좋다. 근데 이러면 너무 또 어깨 올라가 보지 않나? 아니? 장난치지. 왜? 해보야, 네. 나한테 하면. 아, 간부 만들어줘? 아니야. 너 뭐 빠구리처럼 사장 한번 할래? 뭐 뭐라 하는데? 자리 좀. 아니, 저 그런 거 안 하. 저 그냥 이대로 가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순익으로 비하한 거야! 잘 못합니다. 아. 그런 거. 그러지 마, 채무야. 너는 누가 봐도. 뭐, 예? 저
것 같습니다. 사냥꾼은 아 진짜 사냥감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메모 진짜 탱커가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특히 트위치에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 잘못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 요즘에 자칫 좀 우려스러운 게 너무 방송 잘하는 걸 잘못 배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 저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냉정하게 말할게. 나 이거 아니요 말해주세요. 아니요 해주세요. 솔직히 나는 트위치에서 오신 분들 너무 이건데 보라방송은 아프리카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잖아. 네. 보라방송은 이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아마 경험이 많이 부족할 거야. 왜냐면 합방도 많이 안 하잖아 트위치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알려주지 않는 게 나쁜 거라고 생각해. 뭐 알려줘야 돼. 네, 뭔가 약간 좀 보라 하면서 또 여자 멤버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약간 좀 스포트를 많이 하는 게 맞다 보니까 이게 저도 약간 생각이 당연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아. 고마워야죠. 오빠도 BJ고 오빠도 해야 되는데 오빠가 해줘서 고마워가 돼야지. 어, 오빠가 해. 이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저도 그거는 뭘 하겠죠. 네? 그러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알려줘야 된다고. 아, 예. 알려주지 않으면 나쁜 어른이라고. 방관자로. 아, 근데 나는 채무 오빠한테 조심스럽게 좀 팔고 싶은 말 있어. 좀 서운했던 거 있어. 갑자기? 뭐야? 뭐야? 이거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채무 오빠랑 합방을 하고 싶었었는데 채무 오빠가 콘텐츠를 한다고 이제 유닛 그 단체 그거 막 올렸더라고요. 아. 내가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오빠한테 오빠 내일 합방하는 거 있잖아요 이랬더니 어? 내일 합방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2시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랬더니 네? 2시? 이래서 내가 그 운전 연습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잠들으신 거예요. 아. 그러고 다음날에 인원이 많아가지고 다음에 하자. 난 답을 기다렸거든. 아 그러니까 뭐냐면 난 내 입장에서 그거야. 컨텐츠를 다 짰고 멤버까지 섭외를 다 했는데 그날 당일 새벽에 네가 연락이 온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컨텐츠가 아닌 줄 알았어. 네가 그냥 부서 없이 보내니까 맞아요, 나도 네. 잠결에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 된 건데 뭔가 이거 의사소통이 안 된 거 진짜. 약간 소통이 잘못됐네. 어, 미안하다. 어. 그럼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아 이건 아, 어 내가 이거 일부러 막 안 보고 그런 건 아니니까. 왜냐면 미리 다 짜놨고 인연이 짙다. 네, 다음에 아, 한번 해. 아 예. 미안합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어 네. 미안하다. 방울이 안 가. 술도 안 먹어서. 저는 원래 술 안 먹고도 잘 있어요. 지난해 방송에서 존나 제일 빠르거든. 무슨 소리예요? 저 항상 있었는데. 어, 나 너의 이 뽀뽀하고 너무 예뻐. 아니 뽀뽀하니 왜 저 항상 있었어. 오, 아, 너무 억울해. 예쁜가 봐. 아니 저 그 유 그 뭐야 그 청문회 때도 저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어요. 잠깐 거야 알지. 아. 너 오늘 피노키오 옷까지 입고 왔는데 뭐 보통 여 병나발 못 하겠나.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은 원 주인 자리 주인에게 자리를 돌려주세요. 네. 아니요. 아 이거 아 앵글 들어갔네. 뭐 니네 기다리고 있냐? 아, 이오랑 나. 이쪽으로 와. 일로 메인 무대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마주 보고 싶은 게 아닐까? 아! 아 아니야. 너무 멀어. 손잡을 수가 없잖아. 아, 근데 내가 여기 앉을게. 어? 근데 자리라도 빨리 마주 보고 싶은데. 어? 뭐야. 그치. 성관아 스티커 뺄까? 아니 빼세요. 그러면은 좋아. 아니 근데 좀 옆, 빼고 얘기하자. 옆으로 오는 게 좀 그림이 예쁠 것 같은데 가면. 언니? 그림이 별로 안 이뻐서. 어떡해. 나 장난 안 친다. 여러분들 미리 말했다. 나 여기서 웃기려고 막 오바 안 한다. 나 좀 노잼이어도 나 진지하게 한다. 최강의 1주년인데 그 옆에 노비 씨 옆으로 좀 비켜주실 수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까 오자마자 얘기 안 한 건 뭐 정신없고 이런 상태에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 네. 이렇게 진지해지나? 아니 이게 마치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아. 너가 나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있다 그랬을 때 진실이 나왔잖아. 네. 그때 어땠어? 놀랬어? 아니면 당황했어? 아니면 내 감정이 이랬구나. 그러면 너도 몰랐다면 예 말고 아니오도 할 수 있었잖아. 저 그래서 공부했잖아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어 내가?
근데 마음을 모르겠어. 아, 그래서 예 했다가 이런 거야? 네. 근데 거짓말 탐지기가 100%는 아닐 수도 있잖아. 곰방이도 뭐 그렇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네. 근데 어떤데? 근데 거의 맞는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대표님을 남자로 느꼈다 이 질문 자체가 거짓은 아니니까. 아 그래? 네. 야 근데 난 너무 기분 좋은 얘기인 게 야 네. 니네 가지 말고 좀 대기해라. 아예 가는 거 좀 빡세다. 왜냐면 카메라에 돈 할 거야. 근데 저는 대기 아 그래 그럼 나랑 가라. 돈에서 좋은 시간 가지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나와 계시게요. 아, 야, 사장님 왜 나와? 아유, 사장님은 왜 나가신 거야? 사장님이 다 가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호한테 이성적인 감정을 느낀다 해서 진실이 나왔을 때 어땠어? 저는 대표님이 진짜 몰두해가지고 연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나 지금 여기 진실이 나와야 된다 약간 이런 거. 아 그래서 진심이 아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속인 것 같다? 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왜냐면 저희는 평소에 워낙 정말 대표님이랑 그런 그 이상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다고 네, 해야지. 네네네. 그 이상이 아니었다고 하면 좀 이상해. 그 이상이 아, 뭐 찾으시나요? 예, 예. 아, 아 전에 있던 손님들이세요? 아, 예. 아, 예. 아유, 아닙니다. 끊어가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뭐 두고 가셨나 봐요. 아, 예. 아,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차 갖고 왔지? 네. 안 차 갖고 왔지? 네. 잠만 해줘. 예. 아 그래?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는 거는 척척하는 거는 시청자들에 대한 기만이고 나도 좀 솔직해질게. 네. 너가 처음에 크루 들어왔을 때 네. 기억나지? 청담굴에서 그 크로마키에 내려오고 네. 그리고 첫 임팩트는 그때였어. MT 갔을 때 그 아마 몰카 하면서 네가 이채이한테 막 알바로 네. 이절하라고 그때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 크루 원이었지. 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그렇더라고. 나는 외모에 반하는 스타일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보면 볼수록 성격에 반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니 왜 말이 안 끝났는데. 아 네네. 그래서 나의 크루 원, 나의 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사람이 계속 보게 되잖아. 네. 외모에 반한 건 아니지만 성격을 네. 보게 되고 근데 너랑 나랑 이제 크루를 하면서 너가 좀 바보 같은 걸 이런 거를 보여줬잖아. 네. 근데 나는 사실 이제는 여자를 볼 때 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을 찾게 되잖아. 네. 근데 네가 이제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는 아무 감정이 없는 걸 떠나서 네. 이런 여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네. 위험하지 않나. 네. 그리고 좀 걱정되더라고. 네. 도대체 쟤는 누굴 만나서 누굴 어떻게 만나서 잘 살까, 네.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나는 그래 대표님 이 결론의 끝을 꼭 들어야 될까요? 결론의 끝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아 대표님의 이 마지막 멘트를 꼭 들어야 될까요? 아, IMG로 두고 싶어? 아, 네, 알 것 같아서. 왜 갑자기 고백받고 사기 잡을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한 시간 아니야. 근데 제가. 나, 기억나? 상처받을 것 같다고? 네. 뭐, 알아서 하고, 나 할 말 할게. 네. 나 인천 너네 집 초대했을 때 기억나? 네. 얘 들어왔을 때, 솔직히 얘 들어왔을 때 기분 안 좋았어.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원래 지안이 안 좋아. 근데 네 침대에 딱 너랑 둘이 누웠을 때 기억나? 네. 그때 나 진짜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네. 침대는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너무 좋더라. 더 누워있고 싶었지만 방송 때문에 누워있을 수 없었고 나도 다음날 콘텐츠 때문에 나왔지만 그 집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깔끔해서 되게 좋았고 나는 너가 한결같은 여자라고 생각하거든. 집이 깔끔한 것처럼 네 뇌도 깔끔한 걸 보면서 되게 채워줄 게 많은 여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재미가 없습니다 대표님. 재미를 원해요. 재미를 원합니다. 자 네 이벤트 하시고 부연님, 저 1초 아이컨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이벤트예요? 안녕하십니까 이벤트 업체 주연입니다. 자 여기에 달달한 어떤 미래를 꿈꾸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3초 아이컨택 하고 네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컨택 하기 전에 나는 대표님을 알아요. 뭘요? 대표님의 스타일을 알아요. 무슨 스타일이에요? 원하는 이상. 오케이 알겠고요. 자 두 분은 자 가림막에 얼굴을 바라봐 주시고 3초 동안 아이컨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피하는 사람 치는 겁니다. 이호씨 바라봐 주세요. 자 하나 둘 셋. 가까이 저, 잔주름이 되게 많네요. 저 약간 매력적이지 않아요 잔주름? 맞아요 근데 전 남자 잔주름 좋아해요. 중년의 미가 있어. 맞아요 맞아요. 나는 너를 20대 때 만났으면 별 감정이 안 들었을 것 같아. 근데 30대인 지금 너를 만났기 때문에 여전히 감정이 안 드는 것 같아. 그래서 40이 넘었을 때 만나면 여전히 감정이 안 들까? 왜 이렇게 좋아하죠? 아니 너무 웃겨서. 머리 양갈래는 왜 한 건가요? 아 오늘 약간 정치적 성향 같은 거. 옷이랑 좀 옷이 왜? 맞게 살려고. 그래 네. 양쪽으로. 네 대표님 이제 자리를 일어나도 될까요 제가? 불편한가요 지금 네? 이 자리 자체가? 아니요 이제 그 편하게 드시고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손 얘기는 나만 했네요. 전 이미 했는데요? 어? 못 들었는데 우리는 그래 성혜야 우리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하네 거짓말 탐지기는. 좋은 걸 묻어두고 뻘뻘 날아가자. 네 열린 결말 그치? 지금 이 자리가 너한테 불편할 수 있지. 맞지? 너는 내 크롬. 나는 설령 너를 좋아한다고 해도 일반 여자 이성애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크롬 이후의 앞길을 망치고 싶진 않다. 아 안돼.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을 넌 근데 내 마음 알잖아 솔직히. 네 저는 알아요. 내가 오기로 했어 다 말했지. 네 맞아요. 그래서 너한테 미안하지도 않다. 잘 살아라. 애추족. 아, 이게 이렇게 끝이 나나요. 가. 네. 자 갖고 왔지? 네. 대리비하기 5만원 맞아. 네? 현금 없어? 네 없어요. 이게 뭔데? 립밤. 립밤 이야기다? 네. 립밤? 뭐야? 립밤만 8개가 있네? 네. 진짜다 립밤이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다 립밤이야? 아, 여자... 야 뭐야 이게? 아 여자들은 여러 가지로 입술이 촉촉해야죠. 네. 여자는 가장어 언니 울지 말고 됐어요 대표님 진짜 사랑은 맨 중에 보이시데이. 지난해 처음 봤을 때 자 다음 썸녀 들어오세요. 들어왔습니다. 감정이 들 수가 없었지. 왜냐면
그때만 해도 난 채갈에 진심이었고 지금도 물론 진심이지만 그때 더욱더 진심일 수밖에 없었던 게 크루가 뭔가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커리어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달라. 그때 처음에 너가 일기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너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너랑 있으면 있을수록 내 암세포가 커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떼어낼 건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거? 왜 가지 않았니? 저 원래 안 가잖아요. 대표님. 나는 근데 사실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너야. 너라는 사람이 이번엔 역관론이야? 겪고 하면서 결국에 내가 너를 자르지 않은 이유는 이거 같아. 결론적으로 뭔지 알아? 넌 항상 내 옆에 있었어. 심지어 나한테 욕먹을 때도 옆에 있었고 비방 때도 나한테 야! 그때 오치크로 볼링 끝나고 내가 비방 때 너 그렇게 그럴 거면 나가냐! 막 이러는데 오치크 애들이 쫄아가지고 야 뭐야 최근에 화기애애 하다면서 예전에 으으으 갔어. 진짜로 그때 예린이 다우이 얘기했잖아. 진짜 왔어. 그럼 나가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너는.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네가 진심인 거는 나는 부정하지 않지. 너가 진심이 아니면 누가 진심이냐. 자 그러면 또요? 두 사람의 미래를 점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남녀분 아이컨택 해주시고요.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자 가까이 붙어주시고요. 3, 2, 1. 미치겠다. 아 제가 졌네요. 어? 지금 뭐야? 거 아니야? 질투 났다. 왜? 아, 어? 다른 여자가 대표님 옆에 있는 거는 못 참겠나 보지? 대리 불렀는데 대리 이사님이 10분 뒤에 온다고 해. 나 얼굴 너무 짱처럼 나왔어 사실. 그거 보셨던데? 아니 한 번 더 볼게요. 미안해. CCTV 돌려봐도 돼요? 왕세는 뭔 의미고? 왕세는 뭔 의미고? 아니 그냥 셀카 찍고 싶었어. 가볼게요. 안녕. 언니 가요. 뭐 혹시 실례 좀 하세요. 뭐 뭔지 아셨어요? 아, 네, 가방. 가방? 니네 뭐 가방 본 거 있어? 아니요. 오케이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예, 제 것도. 아, 미안합니다. 아, 아닙니다. 눈 싫어하시면 또. 추억 1스택. 따라따라. 아유, 정말 재밌어요. 아, 저기 그 협조해드려요. 아유, 아유, 미안해요. 아유, 아닙니다. 여기는 없다고 하시네요. 아니요. 혹시 나가신 교체 시간 아니신지 CCTV 그래 CCTV 여기 가게 CCTV 조심해. 어머 술잔을? 대표님 한 잔해요. 그래 나보야 고생했다. 와 눈도 안 맞으시네요. 세 번째 여자가 등장했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남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흥미가 없어 보이는군요. 할 말이 없는데 무슨 할 말이야. 무슨 말이라도 해주세요. 이런 게 짜증나. 왜 내가 너한테 말을 해줘야 돼. 근데 야 너랑 나랑 관계에서 내가 하셔 네가 하셔. 제가요. 근데 내가 왜 너한테 말을 해줘야 돼. 아 그래요? 상하관계가 확실한데 존나 웃기네. 그치만 전 대표님이 좋은데. 그건 네가 좋은 거지. 아 그래요? 그럼 전 대표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네? 이성적으로? 아니요? 내는 거야. 아! 야! 네?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자르지 않는 이유가 확실히 있다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 뭔지 알았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아, 보나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아, 나 오늘 한잔한 게 말할게. 나는 보나 민심이 최악인 게 좀 아쉬워. 나는 보나 뽑을 때도 좀 의외의 픽이었어. 오디션 기억하시죠? 네. 보나는 떨어진 줄 알고 양재역 갔었고 나는 야 뭐야 걔 어딨어 불렀었고 그 이후부터도 계속 얘가
밑에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얘를 처음 본 게 최근 오디션이 아니야. 김봉주 넘어오라 특집이야. 근데 난 그때 얘를 좋게 봤거든. 계속 좋게 봤어. 근데 이성적으로 좋게 봤으면 벌써 뭐 비방적으로 뭐 있었겠지. 얘랑 비방은 카톡에 먼저 단 한 번도 없어. 맞아요. 그냥 내 욕심이 있는데 명장병인가 봐. 아 뭔가 키워내고 싶은. 아니 얘에 뭔가가 있는 걸 너무 내가 알겠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속상하고 최근에는 말을 더듬는 거야. 아 왜 저러지. 내 픽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고나는 늘 좀 나한테 아픈 손가락이야.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너 이렇게 대놓고 대표가 너 이렇게 픽이라고 얘기하는 거 진짜 없어.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보여. 요즘에 그래도 용기를 많이 내고 있어요. 더 내려고 자신감도 좀 커가지고. 늦었어? 네? 늦었다고? 늦었다고요? 아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네가 진심이었으면 소개팅 먼저 진심으로 했었어야지. 나는 네 콘텐츠에 이용당한 것 같아서 지금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아? 아니 그게 아니요 나는.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 그게 진심인데. 아니에요. 어? 야 대표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이거 거짓말 탐지했었어야 됐다. 안 해. 안 해도 느껴지는데. 아니야. 아 속상하다. 안 되겠다. 나도. 자 여러분들. 자 그럼 이때 이 두 분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점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얼굴을 맞대 주시고요. 아이 컨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고! 이 끝났다. 여러분 눈이 참 진지하시네요. 파이팅 해. 네. 감사합니다. 네. 짠! 조이 간대요. 조이 잘 가, 잘 가. 조심히 가, 조이. 여러분들, 오늘 저 기분 좋아서 환장합니다. 좋아. 좋아. 조이가 뭐 조연이 없고. 하나 사왔어요? 뭐해? 한잔 드세요, 대표님. 내가 취한 거야. 술잔이 움직이는 거야. 내가 내니까. 소주 하나 넣을까? 아니 맥주로 주세요, 대표님 그러면. 그래. 차 갖고 왔어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또 쿤이 언니 저희가 또 역사가 있는. 아, 너 나 남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떤 거요? 자물쇠? 쿤이 언니 우리 자물쇠로 묶인 사이야. 관심 없어 보이시는데? 전혀? 짠! 질러가라 맞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요? 나 아, 이번에 아니야 이번에 좀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느꼈고 그리고 내 위치를 좀 여실히 깨달은 것 같아. 옛날에 최군이었다면 자칭만 하고 끝났을 텐데 나 이번에 되게 무서웠어. 왜 무서웠냐면 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옛날에 최군이면 나 혼자 그냥 숨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너 기억나 그날 볼링장에서 나 만났던 날? 나 너네가 또 너무 무서웠어. 왜요? 내 위치가 그렇다 나도 몰랐어. 얘를 만나면 당당할 줄 알았거든. 행동은 당당하게 하는 게 있지 뭔지 알지? 막 너무 떨리는 거야. 애들이 나한테 괜찮아 하는 것보다 내가 야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그때 나 이번에 처음 느낀 것 같아. 내 위치랑 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 나라는 사람이 지금 있는 위치가 되게 책임질 존재들도 많고 행동거지나 이런 걸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 말 한마디가 이제는 최근으로 끝나지 않는 거구나. 최근에 난 수장이구나. 난 대표구나를 너무 여실히 느껴서 몇 주간
근데 그 느낀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놓치면 또 까먹잖아.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걸 안 잊으려고 계속 운동하면서도 되뇌이고 했던 것 같아. 그 첫째는 나는 잘못했지만 니네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로 인해서 니네한테 피해를 안 가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좀 컸었어. 그 지금도 여하시다.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번에 좀 깨달은 바가 좀 크다. 이 무게를 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걸 잊지 않을 거야 계속. 그래서 조은 언니한테 여기 앉아있고 수영훈이라의 야사하니까 회장아 회장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약속드릴게요. 아니에요. 옛날 꿈이면 최근에 1주년을 이렇게 뭔가 있겠지. 할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방송 버튼 갈길게요. 조연이 옆에 왔는데, 근데 조연이한테 좀 미안한 게 사실 최근에 조연이한테 좀 많이 기댔어요. 새벽이나 멘탈 나갈 때나 심지어 조연이 방송 중인 거 아는데 괜히 전화해서 야 방송 중이야? 몰랐던 것처럼 네 그러면 마이크 좀 꺼봐. 좀 최근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어젠가 내가 그랬나 미안하다고 아 고맙다 그랬지 아마. 네, 조연아 요 며칠 나 때문에 참 새벽에 미안하고 고맙다. 아, 저 맥주. 제가 어떻게? 응. 조연 언니는 대표님한테 할 말 없나요? 나는 근데 대표님. 얘 엊그저께 나한테 영상 편차도 물었더니. 그러니까요. 내가 봄이잖아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어서 채팅하니까 지가 뻘쭘한 줄. 대표님 저는 할 말 없는데 걔 누가. 그러면 대표님한테 영상 편차 하나 띄워봐. 그러니까 음악으로 깔더니 그럴까요? 대표님 저는요. 대표님하고.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라고. 얘 진짜 오해. 나 근데 웃긴 거 뭐하고 있었는 줄 알아? 운동하고 있었어. 뭐야? 그러실 것 같았어요. 뭐하인가? 그러면 또 오늘 1주년이잖아요. 네. 대표님 계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영상 편지 말고 면상 편지 어떠신가요? 나 너무 많이 했는데? 면상 편지. 아, 얘 그때 내 BGM 빨로 온 거야. 내가 봤을 때. 대표님한테요? 예. 이때 없나요? 한번 하지. 울며 레전드. 한잔 주세요 대표님. 상아 이리 와. 화면 안 나와. 어? 괜찮아. 야 웬일이야 소주를 먹고. 얘 원래 술 안 먹어. 우리 최간의 수장 그리고 단지 한 남자인 최우랑 대표님께. 여보라. 대표님 조연입니다. 날 보고 말해. 아~ 어떡해. 진짜 울 것 같아? 어떡해. 아 누구야? 1주년이잖아. 나 어차피 14번은 못해. 저도 지금 못해요. 옛날에 한참 했다니까 한 거지. 나 14분도 못해. 너무 DMI다. 언니. 1년 반 동안 대표님이랑 이렇게 최근에 함께하고 있는데, 대표님, 아, 나 못하겠어. 해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표님이 항상 뭔가 울타리처럼 저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다가 대표님이 뭔가 좀 힘드시거나 좀 그럴 때 저희가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대표님은 항상 저희한테 큰 힘이 되어주시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대표님께서 하소연하실 때가 그리고 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도 이렇게나마 대표님한테 좀 그래도 어떤 대나무 숲이라도 되어드릴 수 있어서. 그거 딱 좋은 비유네. 네. 애타야 너 나한테 애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연애를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23명의 프로언니 소리 너무 크다 든든히 다치고 있으니까 너무 대표님 혼자서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순간에 덕분이라고 기대해주시면 좋겠다 뭐 기대달라고 했는데 이미 난 너한테 많이 기대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새벽에 내 전화를 받아주는 것도 새벽에 전화할 것도 너밖에 없다는 건 너한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이 이상은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맨날 전화하는 게 너한테 부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담 되겠지 아니요 근데 전 진짜 부담이 하나도 안 되고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리고 뭐 방송을 1년 반밖에 안 했는데 제가 대표님한테 뭐 크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몰라 근데 방송의 문제가 아니고 언니는 그만큼 사회 경험이 많고 맞아. 해안이 있잖아 멀리 보는 해안이 그러니까 대표님도 그걸 아니까 언니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그냥 그 자체로 항상 너무 감사하고 전화 주실 때 끝! 다음 지안 다음! 콧물 흘리고 있는 지안이 다음 지안이 어서 면상편지고 지안이 언니 일로와 앉아 셀프로 노래 틀는 거 봐 지안이 셀프로 노래 틀고 있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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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안 나오지? 네 좋은 상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언니 노래 한번 해달라고 나나나나 울고 있어 슬프잖아요 뭐가 슬퍼? 나나나나 오늘 서초에 간 1주년이라는 게 너무 안 믿기고 서초에 간 1주년이지 저희가 함께한 거는 1년 이제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동안 또 고생도 많으셨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때마다 대표님 야 오늘 딱 12시에 끄자 그때 막걸리 사거리 생활하네 뱀맹 했던 말 네. 12시에 방종하라 딱 여러분들 19분 뒤에 방종하겠습니다 어떤데요? 네. 왜냐면 19분 뒤면 우리 애들도 이제 집에 와서 뱀방 칠 때 됐으니까 넷 본바라 예 고생했다 아닙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형이 딱 1주년이라 한잔했다 예 고맙고 근데 지안아 지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혹시 빨리 해줄 수 있어? 끝났어 이미 아 끝났어 그럼 비켜 끝났어? 자 다음 그래 양파 야 남은 19분 동안 하고 싶은 말 다 해 손 넘지 말고 다음 양은지 오늘은 진공 포장 기다리고 있어 거기 누구 해줄래 엄마? 아니요 내 좀 네 그 진공 포장하고 있는데 거기 남아서 다음 면상 편지 빨리 해 1주년 기념 아니 근데 1주년 면상 편지 해야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음 1주년을 같이 한다고 말하면 되지. 1주년인데 서초에 간 1주년이니까 서초에 간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 아, 그건 맞네. 어, 서초에 간 한테 얘기하자 우리. 서초에 간한테 한번 해. 내가 JYP고 내가 박진영인데. 야 좀 바꿔줘. 똑같아. 이루마 얼마나 명곡이 많은데. 언제 돼? 지금 나오고 있어. 제가 야 BGM 꺼. BGM이 더 정신 사람. 진진. 네. 제가 대표님을 몰랐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알게 되었지만 정말로 좋은 사람인 거는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만큼 대표님께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 얼굴을 좀 바라봐 주시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이 최근에 모든 친구들이랑 함께 방송을 하고 이 친구들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의 자리로서 부담감과 그리고 어깨에 짊어진 짐이 많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근데 진짜로 대표님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말 들리세요? 왜 제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진지하게 안 해주세요? 진짜로 듣고 있어 왜 못해? 비록 6개월밖에 안 됐지만요 정말 재밌네요 최근에가 6개월 이상한 프로 있어? 6개월 이상이니까 6개월까지 치면 딱 지금이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부터 하루하루가 네 인생의 최연장 프로잖아 그렇긴 하죠 왜 이래 쓰리스타 리스턴 여쭙고 싶은 거는 삼성 제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제가 최근에서 잘 하고 있나요? 뭐 솔직히 말하면 난 널 크루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다른 크루원들하고 솔직히 좀 달라 그것도 강구는 아닌데 다른 애들은 출시에서 넘어왔고 유튜브에서 넘어왔고 배워야 되는 애들이고 너는 다르다고 생각해. 너는 동료야. 왜냐면 나한테는 네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표라는 이름으로 너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대표라는 명목 안에 너를 몰아붙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인해서 또 너가 잘났다고 인해서 너한테 쫄고 싶은 생각도 없고 너를 배려하고 배려하지도 않아 그냥 리스펙할 걸 리스펙하면서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맨 처음 최근에 들어왔을 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6개월까지만 일단 해보자고 6개월 됐잖아 어떠세요? 뭘 어때? 뭘 어때? 하나 나는 그래 내가 술 먹으니까 너무 꼰댄가? 나는 너가 정말 자극적이고 너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라 알거든 근데 매력 있는 사람을 음식으로 치면 계속 그때그때마다 자극으로 하다 보면 사람들 어느 순간 물린단 말이야 나는 좀 반대로 먹고 싶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쟤는 센 애 쟤는 이렇게 하는 애 억울하고 그런 애 맞지? 너가 그걸로 탑을 찍었었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최근한테 양팡이라면 최근에 양팡이라면 어? 양팡이한테 이런 모습도 있네라 하면서 지금까지는 네가 뭔가 되게 핫소스 같고 사람들한테 뭐 고추장 같고 그랬다면 나는 네가 그냥 언제 함께해도 좋아 김밥, 어? 소울푸드, 김치 그런 사람으로 오래 봤으면 좋겠어 급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6개월이라고 했던 그 6개월은 뭔지 알아? 6개월이면 사람들이 알 것 같았어 2, 3개월이면 의심할 거. 지금 근데 너를 의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최근에 안 있어. 맞아. 너네 팬들도 이제 다. 너네 팬들도 좀 의심했을 거 아니야. 아, 팡이가? 뭐 남들도, 아, 팡이가? 난 이제는 뭐 어쩔 거.
나는 맞아. 그래서 이제는 맞아. 서로 의심하지 말고 단 그렇지만 나는 너를 계속 거리 유지를 할 거야. 성취랑처럼 나 근데 진짜 광고대전 때 양팡은 양팡이구나 좀 깨달았어. 근데 그게 너한테 부담일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얘기해줘. 무슨 소리야? 아니냐, 양팡은 확실히 양팡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대표라는 직급을 이용해서 직책을 이용해서 너를 누르고 니랑 뭐 비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 너도 너만의 유토피아가 있고 너대로 살아. 나는 그냥 판 깔아주는 판돌이야. 너한테 내 판 안에서 놀면 그만이고. 멋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잘 보일까 뭘까 아니 막말로 얘기해보자. 네가 나한테 못 보이면 어쩔 건데 나도 안 잘라. 왠지 알아? 너 크루에 도움되는 사람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아니야. 물론 크루원이랑 싸우거나 네가 크루원을 하면 잘라야겠지. 그런 거 전혀 없고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났으니까 그 이상을 원해? 네? 그 이상을 원해? 아 그렇죠. 맞아? 이거 적재 아니에요? 표정 풀어요 씨. 네가 채무한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채무한테 다 채무를 들었네. 채무 좀 네가 종교. 너 오빠지 채무가. 잘해줘 형. 저 진짜 제가 제일 잘해줘요. 그럼 네가 잘해주는 거 인정. 다른 애들이 너처럼 하려고 하면 네가 얘기해. 저 야, 말해요. 하지 말라고. 너 나 아니야. 나니까 하는 거야. 얘기해. 하고 있어? 너무 너도 너... 인정하지? 다른 애들이 양방 코스프레 하는 거 인정하지? 볼배기가 싫죠. 안 된다니까.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저는 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너 잘났어. 잘난 척이 아니고 잘난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맞긴 해. 강아, 네가 못 났으면 누가 잘났어 아프리카에서? 맞아. 그리고 너 아님 누가 말하냐? 지혜야, 뭐 필요하십니까? 일로 와. 마무리해야지. 예. 다음 5번 여자. 5번녀. 아니 아까 자기 없는데 커밍아웃 됐어. 세무가 나? 대표님한테? 아니 아까 세무야. 좀 높다 그랬어. 쪽지에 긁히는 거 좋고 아예 뭐 커뮤니티에 긁히는 거 다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를 미워하거나 형을 미워하지 말아줘. 저는 진짜 너를 너무 좋아해. 진짜요? 근데 대표님을 미워하거나 최근에를 미워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맞아. 내가 너를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를 알려줄까? 증거를? 1년 6개월 동안 너처럼 마이크 두고 자리 비운 적 없어. 아, 못 믿었어. 아, 그거 누구한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니, 대표님 진행 잘하시니까 좀 어깨너머로 많이 배우는 거죠, 보고 저도. 내 어깨가 높을 텐데, 니키 기준에. 같이 말 세웠나 보네. 예, 아니면 좀 의자 깔죠. 고맙고. 나 진짜 거짓말 좀 못해서 너 덕분에 해외여행 잘 갔다 온 것 같아. 태국 때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태국에 있는데 너가 그 벌칙자들하고 해가지고 시청자 3,000명 넘게 하고 네. 또 니꺼 하는데 3,000명이 넘고 그 기준 보라 상단한 3위 안에 있는 거야. 아, 72시간 때였나? 아, 맞아. 뭐 예. 그거. 근데 그거 예. 너도 수장이어서 알지. 네. 그거 수장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거다. 만약에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최간애란 이름이 보라상단에 한 명도. 나 이번에 그래서 너네 그 스카우터들 에드벌런 천 개 쐈지? 네 10분 남았네요. 우리 채무. 네 에드벌런 천 개. 나 에드벌런 천 개 얼마나 많이 쐈나. 왜냐면 나의 정말 너무 고마웠고. 에드벌런 천 개요? 와 대표님 근데 지금 원빈같이 나와. 고맙습니다. 뭐라고? 원빈같이 나와. 너가 저희 씨. 적당해. 아니 머리 스타일만. 머리만 적당해. 아니 머리만 약간 머리만 원빈. 얼굴 말고. 얼굴 말고. 고맙다고. 무채야 예. 흔들리겠지. 근데 안 흔들려요. 그래? 예, 아, 흔들리지. 아니 뭐 때문에 통화 좀 예. 그리고 아, 나보다 좋은 프로 있으면 언제든 가. 상관없어. 나 그거 안 막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아유 안 가요. 가 있으면. 안 가요 없어요 저. 있으면 가라고. 아니야 형. 있어도 안 간다고? 예. 그거는 아야. 아야. 그거는 바보지. 나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너보다 좋은 남자 멤버가 있으면 받을 거야. 네. 근데 왜 너는 나보다 좋은 크루가 있는데 왜 안 가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없는데요 갈 데가.
갈 때가 있으면 가. 근데 이 와중에 저 노비는 지금 밖에서 지금 혼자서 지연이랑 이야기하고. 야, 밖으로 나와. 네. 네, 밖에서 한잔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천천히 하셔도 돼요. 가슴을 대인 것처럼 맞습니다. 대인 것처럼. 여기 핸드폰 누구 건데? 야. 네, 밖에 있어. 아, 저희 또 48시간. 야, 마무리하기 8분 전이야. 예. 시청자 약속이야. 8분 뒤에 뜰 거야. 예. 앉아. 고맙다. 남아줘서. 어제 또 노방용이가. 아, 이거 나 적적 안 할까? 솔직히 말할까? 아, 가라 그랬는데 막상 진짜 가니까 좀 서운하긴 하네. 아, 어떡해. 아, 근데 이거는 반격. 내가 담아두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오늘은 여러분들 미안하긴 한데, 아, 뭔가 그래도 날이 날이니까 오늘 나 잠시만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짜치지. 어때? 이 시간 이게 난데. 아, 솔직히.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사람다고 진짜 가냐? 근데 되게 짝지다. 그거는 맞긴 해요. 근데 대표님 이미 말 뱉어놓으셨고 그러니까. 말 그걸 또 담으시는 게 더 그러니까. 네. 안 담지. 우리야. 아까죠.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근데 잘 될 것 같아. 담배 주라. 담배 되잖아요. 아, 네. 예. 고맙다. 그래서 7분 나와서 공개합니다. 누군데? 오늘의 과연? 최근의 메인 컨텐츠는 사실 의리 카메라였습니다. 와. 아. 아. 와. 의리 카메라. 그거 아니야? 진짜요? 제가 오늘 아침에 현대백화점을 갔어요. 네? 갔는데 살 수 있는 명품이 있는데 기존의 명품은 제가 22개를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서 되는 2천만 원 제 명품을 사려고 하니까 300.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7명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1명, 2명, 3명, 4명, 5, 6, 7명이 남아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7명이 남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 진짜요? 네, 정확히 7명이 남았기 때문에. 진짜예요? 족족이한테 전화를 해서 네, 카니발에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에이. 7개 하시려고. 방종가 잘했다. 방종가 6분 남아서 없다. 재미없어. 100만원짜리라면서 츠파츠스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그 거짓말 테스트기 가지고 다시 와주시면 안 돼요? 아니야, 츄파츄스도 아니고 촉촉 오빠 불러서 오시면 차 타고 가서 지금. 그래.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방송이 많이 들었고. 1년 반을 봤는데 대표님. 아직. 내가 100만 원 츄파츄스 한 개는 여전도였어. 기다렸다고 끝까지. 나도 안다고 기다렸다고. 근데 있잖아, 나 살짝 설렜어. 나도 진짜 설렜어. 나 진짜 설렜어. 어떡하니 가서 나가 해줘야지. 엄마니 거기에 그거 있었잖아 주연아. 네? 그 만면 영상 편지 그거. 아 맞다. 이게 뭐야? 면세 연세 상편 편지. 아 예. 네. 그 면세 편지나 투샷이 등록인데. 아 생활 잘해서 비켜줄 수 있어? 아 여기로 이쪽으로? 어. 여기는 여러분들 야외라 터도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금 좀 틀어줄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여자 내가 할게. 아 그래. 그녀가 돌아왔다. 두 돈순. 손. 여기도 그녀야? 아니 간. 어우 손 굵은 거 봐. 어우. 돈슬이지 돈슬이. 대표님. 아이고. 네, 진지하게 해야 돼. 아 예 진지하게 진짜 진지하게. 어우 힘센 거 봐. 사실 어제.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최근에 오게 된 네, 그 처음 빠져. 대표님을 인사 드렸을 때를 좀 생각하면서 개마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편하게. 네 그리고 또 다시 최근에를 이겨라로 다시 인사를 드렸잖아요. 그때 너도 힘들었겠다 비비기가. 그쵸. 근데 막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주년이기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도 거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또 대변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 감회가 참 새롭고 항상 그러게 대표님을 뵐 때마다 아직도 저는 그때처럼 네, 대표님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지막 인사냐는 말씀들이 마지막 인사가 아니고요. 있잖아요. 네, 진심을 담아서 나무 술도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 대표님이 저를 안 받아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 생각. 뭔 소리야? 그때 봉준이랑 같이 소주 먹으면서 얘기했잖아. 예? 내려치긴 하지마 임마. 근데 그때 얘기나 해봐. 예? 우리 걷기 대회 했을 때 그건 아니지. 그때 사실 인사드렸을 때 저는 진짜 야 너 감코퍼리도 들어갈 수 있는 인재였고 우엔터도 그랬어. 너 마지막까지 그 걔랑 뭐야 그 총 쏘는 애 누구야? 우뚜기 우뚜기? 어 우뚜기. 아이, 뭘 내가 안 받아줬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하지마. 모르는 사람들 오해. 뭘 걷어줘. 아무것도 없어요 인사. 그래서 근데 어쨌든 또 계속 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대표님이 참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남자들만 뭔가 그 책임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못할 책임감 같은 게 좀 있으시지 않을까 넌지시 그냥 혼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색 한 번 없이 되게 단단하게 간단하게 항상 계시는 거 보고 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존경스러워. 되게 그냥 소리 끄고 보잖아. 채팅창 멈췄어. 너 대출 받았는데 언제까지 주실 거냐고 약간 뭔지 알아? 앞으로 예 이제 1주년이지만 앞으로 또 2주년 3주년 너 일부러 12시 끝 그러는 거야? 티 났어요. 오래오래 진짜 최한에 그래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에 화이팅. 2호 공지 봐봐요. 이렇게 2호 공지 뭔데 사람 자꾸 2호 공지. 그 아내 유혹 OST를 하셔가지고. 왜죠? 아 나 1분 남았어요. 예, 네,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뭐 약속이라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 술 먹으면 또 사고 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12시 딱 되고 종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술 먹었습니다. 예, 네, 왜냐면. 인사하자. 아 올렸어 이호. 인사하자. 아 그래서 네. 한 거야? 인사 인사. 그냥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년이나 한 거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서초회관 2주년 기념일에는 과연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있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적어도 너네는 끝까지 가지 않겠냐? 인정. 예. 감사합니다. 가야죠 끝까지. 예! 1주년인데 먼저 가? 가라한다고? 지켜볼게. 아, 장난이고요. 아, 솔직히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의 3주 만인 것 같아요. 2주 만인 것 같은데 휴방하겠습니다. 휴방하고 잠 좀 푹 잘게. 잠 좀 푹 자고 그 앞으로 돌아올 콘텐츠들 좀 짜고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게요. 제가 네. 네. 좌표 찍어야지. 좌표도 제가 네. 안녕. 1주년 축하해요. 저 녹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누구? 아 잠깐만. 네? 방송 누구 하고 있어요? 동반 오빠. 세 명 누구예요? 아 있어 봐. 걔네 근데 48시간 킨대요 지금. 동반 오빠랑 저랑 48시간 아, 이어서 해요. 그럼 지금 켜. 동반 오빠가 켜. 아, 켜. 예, 예. 야, 시청자 한명한 명이 지쳤어 지금 예, 이 시간에. 시공 풀게요. 담배 피지 마. 담배 피지 마 푼다고요? 오늘은 동반 오빠 걸로 키고 저는 그 남은 48시간 중에 두 번째 24시간 때 제 걸로 키거든요. 그래서 동반 오빠 방송으로 와주세요. 그럼 48시간 내내 같이 있는 거야? 어. 합숙. 그럼 어떻게 자? 어디서 자? 서초에랑 캠 켜놓고. 진짜? 아, 진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돈만이 켰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넘어와주세요. 좌표는 두 돈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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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뿅. 제가 할까요? 아이고.